이거 읽어야 돼요? 어, 아니? 읽어야 돼요? 방송 좀 읽어주세요. 잠깐만. 와, 이거 많이 바뀌었네. 언제 이사할 때요? 잠깐만, 잠깐만. 예? 잠깐만. 아, 담배는 담배 좀 치워줘요. 이 담배, 아이씨. 아, 잠깐만. 와, 더러워, 씨. 아, 잠깐만. 어, 와, 이분이 깔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거. 아, 담배 피는 건 어쩔 수가 없는. 와, 쉣. 어. 앉아, 앉아, 앉아. 예? 앉아. 어, 앉아. 야, 그 뭐지? 일단은 지금 판이 꺼졌어. 판이 커졌어. 지금 대학교를 스타 대학교를 만들었어. 내가 지금 만들었는데 일단 너 알아? 일단 봐봐. 아, 야간 대학 찍먹 느낌이야. 찍먹 느낌. 그러니까 코치 전태규, 흑운장, 명예 교수 송병구 섭외 다 했어. 그 다음에 학생 지우 섭외했고, 그 다음에 너, 나, 토끼애나. 오케이? 밥 먹자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 밥 먹으면서 얘기하자 이거지. 뭘 얘기하자고? 이거 스타 대학에 대해서 이것도 이거. 아, 일단 하는 걸로 할게. 뭘 스타 대학을 해요? 저 아까 스타하다 시청자 7,000명 봐가지고 방송국에 욕 존나 하는데 애들 지금. 아, 너 7,000명 봤어? 예? 예. 그러면 마음이 아프네. 아, 근데 그, 아, 근데 시청자가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예? 혼, 아예 그럼 너 스타 손도 안 댈 거야? 아니 그냥 뭐 아, 그 스타 아, 저는 스타를 원래 좀 좋아해요 형. 그러니까 스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런 거 대학교 만들면 아, 그 목숨 걸고 해야 되잖아요 사실. 아, 근데 그렇게 해야 되나 진짜로? 저런 거 하면 목숨 걸고 해야지 그 재밌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야간대로 이게 안 쳐주나? 그걸 저거 어떻게 알아요 저 스타 잘 모르는데. 아니 그런 느낌으로 안 만든 사람이 없으니까 찍먹대로 우리는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안 쳐줄라나? 오 별론데요? 아 그래? 는 장난이고 별로. 아, 우리 밥 먹고 차차 생각해보자. 일단 저 밥 좀 아, 그래. 밥 좀 주세요. 아, 야, 밥 왔어? 형 막상 시켰어요? 다 일단 다 시켰어. 아니 근데 웬일로 갑자기 이 새벽에 갑자기 밥을 먹재요? 아니 근데 밥을 먹을 사람을 어. 내가 딱 찾고 있었어. 아 진짜로? 형 여자님 밥 안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마인드를 바꿨어. 뭘로? 남자도 상관없다. 아 이번에 쉬면서 많이 느꼈구나 형. 어, 아, 형 근데 왜 이렇게 쉬어요? 나 진짜 형처럼 살아보고 싶다 진짜로. 방송 아 씨발 오늘 일어났는데 아 방송하기 싫네. 얘들아 오늘 좀 쉴게. 너 아니 공지 쓸 때 그 반말로 쓰는 게 존나 띠꺼워 진짜로. 그럼 씨발 존댓말 쓰냐 애들하고 이렇게 친구 아니 다른 거 쓸 때 다른 거 쓸 때는 다 존댓말 쓰더니 갑자기 이제 밥 그 휴방할 때만 얘들아 하면서. 아니 그 왜 이렇게 쉬는 거예요? 근데 나 진짜 궁금해서 형한테 물어보고 싶었어 진짜. 이게 또 보라가 이게 또 강박이 있어. 준비가 안 되게 만약 게스트가 섭외가 안 되면은 키기가 좀 두려운 거야 약간. 약간 그 강박. 아니 근데 어차피 형 직원분들이 다 짜주는 거 아니에요? 아 직원이 어떻게 짜? 직원분들이 원래 나 옛날에 보니까 막 직원분들이 막 컨텐츠 적어놓고 막 이렇게 섭외해놓고 막 그러던데? 얘네들이 하는 거는 그냥 와가지고 그냥 소소하게 뭐 내 의견 아이디어 낼 거 있으면 내는 거지. 아니야. 그래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어. 아 패도 돼 패도 돼 괜찮아. 진짜 아니 궁금해. 아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형 진짜로. 아 근데 이거는 좀 뭐라 해야 되지? 내가 하긴 해야지.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진짜 너 요즘에 휴방 좀 하던데? 휴방 아니고 저 대회 끝나고 부산 내려갔다 지스타. 아 그래서 그렇구나. 지스타 돈 벌고 왔잖아요 또 열심히 내려가가지고. 얼마 받았어? 네? 아니 에이, 무슨 내 밑으로 이렇게 뭐 손만 이렇게 나는 대충 리액션만 할게. 근데 이 말해도요? 아 나 솔직히 이런 거 별로 안 궁금한데. 4일 갔다 왔거든요. 어 4일 리액션만 할게. 그러니까 이게 그게 이게 그러면은 어 잠깐만 이거네? 요거? 1일에 이 정도? 네. 근데 그 시연이랑 둘이 따로 네. 두 당? 아니요. 아 둘이 합쳐서. 어 그래도. 왜 저 가서 욕 뒤집어 먹었는데 근데. 왜? 호구당했다고. 아니지 호구당. 아니에요? 어 호구 아니 호구 느낌은 아니. 저 근데 저도 주침 레전드긴 해. 나 이렇게 광고비 주는 거 처음 봤어요 진짜로. 아 근데 아 우리 언제쯤 이런 거를 시청자들한테 속 편하게 오픈하고 말할 수 있을까 형 진짜로. 뭐 이거 비용? 예. 네. 비용? 아니 이거 속 시원하게 그 얘기하고 막 사람들이 토론을 해보고 싶다니까. 근데 이거를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하면은 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다른 BJ들도 털어놔야 돼. 이게 다 따로 이게. 암묵적으로 계약서나 이런 걸 말 안 하기로 명시가 되어 있잖아. 그거 맞지. 그러니까 이게 상술이잖아. 말로 이렇게 꼬셔가지고 돈 얼마 쳐주고 막 이렇게 누구는 이렇게 받았다 이러는데 그거 하면 이제 너가 논란을 만드는 거지. 뭐 그렇게 되는 건데 내가 봤을 때는 너 정도에 좀 적게 받은 것 같긴 하다. 저요? 어. 근데 나쁘잖아요. 이 정도면은 피파이 나중에 현질도 할 수 있고. 적게 받은 것 같긴 하네. 나쁘잖아요. 이 정도면은. 좀 이제 근데 나도 내가 광고 내가 후려치다가 좀 BJ들 한창 욕했던 적 있어. 내가 배너를 10개 정도 달고 방송했던 적 있거든. 아 맞지 형 계속 돌아가잖아 이거. 롤링 계속 돌아가더만. 근데 이거를 내가 광고 그냥
그냥 이제 광고만 돌리는 식으로 하니까 내가 좀 싸게 받은 거야. 근데 이제 나 그때 한창 BJ들 그 사이에서 욕을 좀 먹었지. 아 형이 싸게 받으니까 자기네들도 싸게 받는다고? 그래 뭐 그런 거 있다 하더라고. 저도 광고의 세계를 잘 몰라가지고 들어보니까 뭐 그런 거 있다더만. 그래서 목청이 개커요. 그러니까 나 옆에서 존나 그 목청 나도. 아니요 저 오늘 진짜 페페승승하고 좀 힘든 상태예요 지금 진짜로 형. 진짜. 페페승승승? 아 오늘 레전드 찍고 왔잖아요 지금 그 롤 대회 ALL 대회. 너 지금 레전드 찍고 왔다니까요. 너 근데, 맨날 욕 먹다가. 근데 나도 너 롤 봤어. 근데 아 페페승승 봤다고요 아까? 아니 그건 못 봤지. 아이씨. 오늘 거 못 보고 맨날 광탈한 건 봤어. 네? 네가 대회 열어놓고 네 광탈하지 않았어? 아 그거는 이제. 와 난 그거 보고 나 진짜 너무 슬프더라 진짜로. 그걸 봤어요? 어 아니 그거 누구지? 너 완전 라이벌이 걔드만 안녕수야? 너 어떻게 그 막 왔냐? 아 나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어, 그래 먼툴 나 잘 봤어. 아니 진짜 너 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 존나 열심히 하는데 이론이 안 돼. 이론이 약간 아니 롤 무슨 하지도 못하냐 아니 롤 가지고 아주 아 민규한테도 이론이 딸리는 거 보고 아 진짜 얘는 그만 진짜 원툴로 갔구나. 이론이 딸리는 게 아니라 딸리는 척 하는 거고 제가 그 LFP 결승전 때 해설 때도 보여줬어요 제 해설 실력을. 해설은 잘하더라. 해설은 네? 잘해. 해설 봤어. 해설은 잘하는데 어째 그렇게 실력이 안 늘 수 있을까? 10년 하면 그 정도면은 A를 그래서 오늘 지금 그거 딱 이미지 바꿔놨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오케이 오늘 못 봤으니까 그걸 제대로 좀... 바꿔놨는데 그냥 아 근데 이제 뭐 계속 넌 서포터만 하는 거지? 아 사실 이것도 아 이건 진짜 아, 저도 미드는 안 했으면 좋겠어. 아 나 지금 봤어. 너가 한창 돌아왔을 때 너 방송 볼 수밖에 없어. 나도 롤을 보니까. 근데 나 미드는 진짜 조금 안 하는 게 어떤가. 그게 아니라 근데 이제 저격도 많고 그 티어들이 좀 섞여가지고 좀 이상해서 그렇지 나쁘지 않아요. 에? 나쁘진 않은 딱 거기까지 나쁘진 않은 거. 그걸 봤어요 또? 어 봤지. 아 다 봤지. 아 그래 진짜 안쓰럽더라 근데 그 당신 내가... 더 안쓰러워요. 휴방공지 쓰고 욕 맨날 욕처먹는 게 당신이 더 안쓰러워요 선생님. 서로 BJ들끼리 씨발 서로 위안을 해줘야 되는데 서로 까기 바쁘다. 당신이 먼저 이니치 걸었잖아요. 네가 먼저 나한테 휴방 갖다 지랄했잖아. 아니 나 휴방 신기해서 그래. 어떻게 BJ가 나도 신기해서 그래. 나도 롤 10년을 했는데 어떻게 나도 롤 10년을 했는데 많을 수가 있나 궁금해서 그랬지. 목소리 낮춰! 아니 근데 아니 이제 아니 10년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못하지? 아 진짜 머리 아프네. 10년을 했는데 군대 갔다 왔잖아요 1년 반 동안. 예 알겠어요. 예. 아 근데 밥 오는데 30분 걸린대. 아니 무슨 강남 아니 니가 오는데 20분 걸리는데 배달이 어떻게 그렇게 강남이 무슨 다 돼가 30분인데 어... 음식이 좀 많아. 근데 아니 형 이사 언제 했어요? 나 언제 했지? 와 나 집들이를 보내줘야지. 어? 집들이를 딱 그거 해줬어야지. 아니, 네가 바쁜데 어떻게 부르냐 그 바쁜 몸을. 내가 우리가 나중에 집들이 이제 끝났고 우리가 그게 본 게 있어. 아 전장 깊이서 이따 갈게요. 내가 할 거를 왜 다 뭐 예상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밥을 얘가 왜 사주기로 했었냐면은 얘한테 그 사실 그 지금 얘기해도 되나? 아 다 얘기해야 돼요 형. 별거 아닌데 그니까 비글즈 그거 있잖아요 비글즈. 아 내가 얘기해도 되나? 아 얘기해도 돼요. 아 그 형 나 군대 있을 때? 아 그치 그때 나 그때 그리고 복귀하고 막 얘기하다가 그때 그 편지 가지고 사람들 막 얘기하고 뭐 엄청 얘기하더만. 맞죠? 아, 그거 고마워가지고. 뭘 고마워요? 응? 그게 왜 고마워요? 아니 그 해주 그 나 부탁 들어준 게 일단 그 뭐야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렇게 해준 거. 아니 왜? 아 이렇게 훈남 분위기로 가. 근데 난 그렇게 따지면 나도 형한테 솔직히 좀 고마운 게 있었어. 그래서 밥 사준다 했지. 그리고 난 진짜 그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에 형이 별밥 해준 게 좀 고맙게 됐어 진짜. 내가 오늘 나와줘서 오히려 고맙지 그때. 내가 고맙지. 아 훈남이 가고 싶어. 같은데. 아니 씨발 그것도 깔 수는 없잖아. 아니 그건 아닌데. 아니 나는 그거 고맙긴 했습니다. 아니 저기 저 이상해져. 난 너 세상에서 너가 제일 착한 줄 난 말했지. 나 이상호가 범죄를 저질러도 안 믿을 것 같다고. 진짜 나 너가 너무 착한 느낌으로 난 갖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 아, 방송이니까 뭐 그렇게 뭐 하기도 해야지. 그렇죠. 그때 별발 아니 형 뭐 스타 이거 빌드업 아니죠? 아니 너만 아니 다 빌드업 아니라 아 빌드업이 아니라 진짜 나는 그 안 만들려고 했어. 왜냐면 근데 너한테 내가 물어보고 밥을 먹으니까 너 없었으면 생각도 안 했지. 아 나 근데 원래 만들려고 했다가 안 했어. 근데 나도 스타 하면은 욕 존나 먹지. 형은 어딜 그냥 들어가는 게 낫지 않아요? 근데 하긴 너는 어찌 보면 네가 그게 안 되는 거야. 나는 스토리를 만들면 좋긴 한데 넌 스토리를 만들 필요가 없구나.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럼 밥 먹으면서 차차 얘기해보죠 형. 그래 아 이거는 그러니까 만들고 저 근데 형 진짜 레전드 말씀드릴까요? 나 아까 오면서 그냥 그
딴 걸 봤는데 카톡으로 이 새끼들 지랄 존나 한다니까요. 카톡 내보도 하는 사람 남순이가 너 스타판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 롤판 자존심 지켜라 이 지랄 하면서 또라이도 존나 많다니까요 진짜로. 카톡 보는 거 보여줘요. 아니 씨발 번호를 바꿔 그러면. 아니 그 아니 카톡이 존나 와요 갑자기. 나도 존나 와. 나 뭘로 온다고요? 나 예시 하나 너는. 아니 형 뭐예요? 뭘로 오는데요? 예시 하나. 아 이게 존나 온다니까 그냥. 야 나 답변 안 해. 와 씨 레전드. 나 바로가 잠깐만. 와 집 장문이 그냥 몇 개만 읽어봐. 아 몇 개야. 진짜 하나도 남은. 나 방송 번호 나 진짜 피드백이 핸드폰으로 봐서. 대상 투표 부질없는 거 내려놓으시고 여행 방송으로 다른 공기 마시면서 방송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팬들한테 진지하게 소통하고 해외로 가시죠. 존나 짜. 아니 진짜 이게 이거 하나. 와 이게 존나 막 개 많이 보내네. 이 사람 찐팬이네. 하나만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나 이게 방송 BJ들 번호가 털리면 바꿔야 되는데 안 바꾸고 피드백 받고 있잖아. 와 이 사람 아니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 이런 그 글들이 색다르게 해가지고. 하루하루 아니, 이게 존나 많아. 하루하루 하루마다 다 보내네. 맞아. 와 형 진짜 애정 있는 팬들이 많나 보네. 그러니까 이게 애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 과하게 많이 받다 보면은 존나 짜증이 나. 아니죠. 팬들 입장에서는 우리 요 남순이가 그럼 씨발 너 번호 더 까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휴방을 그렇게 많이 하시고. 아 나 휴방 그런데 아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휴방 아 그 아 나 같아도 걱정이 되겠다. 내가 형 진짜 형 찐팬에다가 맨날 방송 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공지 올라왔다고 남순이 공지 요즘 띵 하면서 뜨잖아. 딱 열면은 얘들아 오늘은 쉴게 하면서 아 씨발 하고 닫고 있다가 또 다음날 또 그러고 하면은 나 같아도 걱정되겠다 형. 근데 진짜 그렇지. 그건 맞지. 네. 너같이 이게 막 게스트가 이게 딱 찰지게 딱 오면 나 맨날 방송할 만 나지. 또 보라가 또 약간 그런 거 아니겠어. 찰지게 와요 형. 아 진짜 야. 예? 그래서 너 뭐야 스타는 이따 이따가 얘기하고. 예. 너 앞으로 로그인 해봐. 로그인 하라고요? 내 거? 로그인 해봐. 실패했으니 이따. 근데 넌 좀 방송 너무 과하게 좀. 나 이번에 그거 해서 많이 쉬었어요. 많이 쉰 거 아니고 이거 그 대회 준비하고 하면서. 아 스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일단 거의 안 해요. 안 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형도 사람이 줏대가 존나 없네요. 어? 네? 형 줏대 없다는 얘기 많이 듣죠. 아니 약간 우유부단해. 은근 나랑 존나 우유부단해. 비슷하다. 그러니까 애들 나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아니 그게 형도 시청자 말 듣고 뭔가 혹하면 아 민심 보고 좀 아니고 안 하고 막 이런 거. 아 근데 그런 건 그런데 일단 스타면 나도 시청자 안 나와. 그래서 거기 때문에 우유부단한 거지. 솔직히 많이 나온다? 이상만 나온다? 아 그치. 속까지 씨발롭다 내가 알아서 해. 이거지. 근데 눈치. 아니 형 스타 잘해요? 아니. 그건 뭐야 또? 아 약간 하나의 그 있잖아 영역. 이게 아, 영역 넓히기. 랩이 있으면 이게 제주도 마냥 약간 이게 좀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아, 요즘 또 스타 붐이니까. 그 붐이니까 너무. 근데 붐이니까 또 이게 BJ들 입장에서는 또 안 하기가 힘들긴 하죠. 너는 그게. 이제 또 게임 롤이 있잖아. 롤 있으면 이게 대회하다가 족 같으면 와서 술 한 잔하고 욕하고 뭐 티키타카 되잖아. 보라 씨발 그냥 생 황무지야. 어떻게 티키타카에 탐방 가가지고 하면은 꽃이네 이 작업권에 이지라고 하는데 없는 거 만들어야 돼. 아니 뭐 여태까지 맨날 그렇게 잘 해왔잖아요. 아 그렇긴 한데 그렇긴 하지. 아 어서 오십시오 연방연님들. 연. 내가 뭐 했냐. 너 즐겨찾기 보려고. 즐겨찾기? 난 즐겨찾기는 나 저 제 아이디로 잘 안 보는데. 아 부캐 있어? 아 부캐는 없고 그냥 난 즐겨찾기를 안 해 나 BJ들 방송 보는 거. 즐겨찾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 리스트에 떠 있는 거 봐요. 아무나 막 돼 있을 걸요? 아 없어. 어케 없네. 아 여캠 없네. 최근 본 방송 아 없어. 근데 이거 해봤자 없네. 아 진짜 안 보나 보네. 부캐로 보지. 부캐로 보네. 사실 요즘 느끼는 게 저 아프리카를 잘 안 봐요, 형.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 방송할 때 볼 시간이 없으니까 잘 못 보고. 아 여캠 볼라 그랬지. 여캠 본 적 있나? 안 걸리네. 여캠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형. 맞아. 썸네일 같은 거 보고 한 번씩 들어가 보지 않아요? 아 썸네일? 나 썸네일 보고 한 번씩 들어가는데 여자친구가 있잖아. 아 있어도 난 시연이한테 썸네일 심 레전드 하면서 일부러 그거 했잖아. 아, 혼자 일부러? 보기 좀 미안 그거 하니까 어차피 같이 보게끔 유도하면서 나도 보고 싶은데 만드는 좀 가스라이팅 하는 거. 시연아 심 레전드 하면서 오늘 손민 씨랑 다 봤어 그러면은? 아 오늘 오늘 방송하는 거 못 봤어요. 아 진짜? 나도 못 봤어 그거는. 근데 나도 그 아 맞아 그거 애규용 씨는 안 온다 그랬어? 시연이 자고 이렇게 자고 있던데 입 벌리고. 아 같이 봤으면 좋은데. 아무튼 그거 저희 만나서 그거 얘기 이거 할 거밖에 없었어? 고마웠던 거? 뭐요? 만나서 얘기할 게 이거밖에 없었어? 밥 사주기라는 거 내용이 이거 하나였어? 예 형 그냥 아직 밥 사준다 그랬는데. 아 그렇구나. 네. 왜요? 아니 난 다른 내용이 있는 줄 알았어. 뭐 형이랑 저랑 연락한 적이 없는데요 형. 그것도 맞지.
이거 한번 하자. 뭐야? 그냥 우리 둘이 얘기하기 또 빡세니까 뭐야? 밥 먹으면서 얘기할 거 충분히 많으니까 강박 안 아, 이게 또 준비지? 준비가 돼 있네. 아니 준비 아니야. 강박 안 가지려 했는데 네. 그래도 킬패스 한번 하자. 전장 킬패스. 아니 뭐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어. 전장 킬패스 그거 주세요. 아니 킬패스 아, 뭐 전장에 듣고 또 OX 하는 거예요? 어. 아 있다 있다. 아니 그냥 약간 그 뭐지? 그냥 아, 심심하잖아. 아 예. 어떻게 상호로 욕하고 입힙니까? 얘 뭐 혼자 있으면 좀 그렇지. 아니 이거 꼭 저 오늘 시청자 안 나온 날 해야 되나? 어? 왜? 아니야. 아, 우리가 또 언제 봐? 아 그건 맞죠. 우리가 언제? 아 쓰리 사이즈요? 아 맞다 쓰리 사이즈를 왜 재라고 하는 거지? 너 어디가 뭐 어디가 뭐 항아리야? 왜 어디 아니요 왜요? 뭐 왜 재라는 거야 자꾸? 아 머리 사이즈 아 맞다 너 머리 사이즈 너 군대에서 내가 56 썼거든? 형 나 사람들이 머리 크다고 하는데 너는 여기가 큰 거지 여기는 은근히 작아요 잘 봐 들어가 있잖아 근데 그게 큰 거야 아니야 이거 별로 안 커요 여기 보면 옆에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나 머리는 은근 안 커 내가 봐봐 이 여기 밑에가 큰 거지 이게 머리야 아. 멍충아 이게 머리인데 이게 전체가 그건데 어떻게 여기만 그 따로 분류를 하네 아, 여기 머리가 아니고 뭐야 그러면? 아, 대가리가 돌대가리네 진짜 킬패스 같이 할까? 나중에 진짜 할까? 아 지금 해도 되는데? 해도 될 것 같은데? 준비한 거 다 하세요 다 할게요 형 아 준비한 거 없어 아 뭐 있으면 다 하세요 형 아 이거는 진짜 이거는 하고 이거는 하려고 해서 그런 거 두상 한번 재볼게요 인치 그러면 아니 그 죄송 뭐해 아니 궁금 아니 별로 안 커 자 난 키가 크잖아 형 아니 키가 큰데 그래도 아 이게 맨날 캠에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그렇다니까 나 은근 키가 커가지고 괜찮은데 야 나 줄자 좀 갖다줘 아니 그래도 아니 씨발 이건 왜 있는 거야? 아니 컨텐츠 할 때 아니 뭐 소품은 나 우리 집 존나 많아 아 컨텐츠 맞아요? 와 나 실제로 수갑 있는 집 처음 보네 그냥 나 연기회를 한 적이 있어 아 그래요? 개수복을 입고 그러려고 샀어 아 하나 두 개 있는데? 뭘요? 너 시현 씨랑 뭐 아, 이렇게 예? 뭐 그런 거 없어? 막 뭐야? 아, 아니 그런 거 있잖아. 아니, 뭐야? 아니 성인들끼리 돌려 말해도 뭐 패티시 뭐 취향 없어? 아, 뭐 예? 결혼할 사이 아니야? 결혼은 해야죠. 형 이번에 김유사님 또 결혼하잖아요. 어, 너도 가? 그 가야죠. 갔다가 이제 또 레전드 쓰고 저희도 이제 한번 이어서 가야죠. 바통 터치해서. 언제 결혼하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부산 내려가서 이 결혼 피드백을 존나 받았어요. 아, 너 얼마나 만났지? 5년. 12월 잠깐만. 12월 22일 날이 5주년이었는데? 12월 어? 22 지났네? 아니 근데 너 지났네? 시원이도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야? 아니 아는데 그냥 우리는 아는데. 그런 거 안 챙기는 스타일. 아. 그냥 뭐 그런 거 안 챙기는 스타일. 아. 생일만 챙기는 스타일. 아, 생일만? 아, 그런 거는 뭐 상관없지 뭐. 그래서 피드백 어떻게 받았는데? 결혼 피드백? 아니 난 결혼이 난 솔직히 말해 아니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결혼을 그냥 일주일만 해도 준비해서 할 수 있는 줄 알았어 그냥 뭐 결혼식장 일주일 뒤에 예약할게 하고 일주일 뒤에 예약하고 아, 부모님들이랑 해가지고 일주일 뒤에 결혼합니다 해가지고 친척들한테 청첩장 일주일 돌리면은 그 전에 뭐 한 2-3일 해가지고 사진 찍고 할 줄 알았는데 와 그거 다 욕 뒤지게 처먹었어요 그게 한 6개월에서 한 1년은 걸린다고 하더만 너 보니까. 근데 너 진짜 정말 똥멍청이고 진짜 무식한 게 뭐냐면은 집도 기본적인 집도 알아보는데 최소 한 달은 걸리는데 아 집은 있으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집을 사람이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살 집을 알아보는데 한 달이 걸렸는데 어떻게 결혼해서 그거를 어떻게 일주일 만에 끝내? 아니 그러니까 나는 원래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왜냐면 결혼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걸 아예 왜 오래 걸리는지 생각을 못했었어 야 나보다 바보 등신이 또 있어 아니 바보 등신 아니고 아니 진짜 여러분들 그렇게 내가 어떻게 생각해보면 맞지 않아요? 결혼이 왜 이렇게 하는데 오래 걸리지?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근데 보니까 식장 예약 싸고 막 그래서 그렇다던데 식장 싸고 막 이제 부모님들끼리 정할 거 많고 막 그렇다 미안한데 상호씨 나 결혼 안 했어 아, 나 몰라 모르는데 대충은 그냥 대충 오래 걸릴 것 같아 상견례 부모님들끼리 뭐 상의해야 되고 이사 갈 집에 혼수에 뭐 대충은 알 것 같은데 얘는 되게 단순 무식하네 아 오케이 와 진짜 무식하다 롤 진짜 롤 안 했으면 어쩔 뻔했냐 나 진짜 궁금하긴 하다 그쵸 진짜. 롤이 뭐 사람 사실 저는 아마 롤 안 했으면 아프리카에 그 악성 돼가지고 이제 막 BJ도 멘탈 깨러 다니면서 블랙 많이 당했을 듯 시민정 너 약간 그런 게 재밌어 아 나는 그런 거 안 했어 너 약간 뭐 갤러 스타일이었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뭔가 이제 그런 게 재밌을 것 같아 아 나 근데 옛날에 저는 방송을 전 곧 20살 때 시작했으니까 사실 지금 몇 살이지? 29살 9년 됐어?
와 장난 아니네. 그러니까 아니, 그 사이에 쿠티비 때문에 2년 쉬고 군대 2년 쉬었으니까 거의 5년 한 거죠. 아 그래도 쳐야지. 그렇게 따지면 나도 뭐 6년 뭐 이건데. 아 그런가? 치긴 쳐야지. 아 군대도 쳐야 돼요? 군대는 안 치. 아 그러니까 그래도 연수 그런 거 있잖아. 아 연수로 따지면 그냥 연수. 연수로 따지면 그거 맞지. 맞지. 20살 때 시작했으니까. 맞지. 되게 멍청하네. 와 진짜. 아휴 진짜 이렇게 멍청하지 몰랐다. 아무튼 대가리 좀 재볼게. 데뷔일이니까 맞지. 아니 이걸 왜 재는 거야 도대체? 아 나 한번 재 나 한번 재보고 널 재봐. 네. 아니 나 궁금하니까. 아 응은 나보다 더 끌리니까 내가 진짜로 당신? 왜 그러냐면 네 내 방송 보니까 너 군무로 싸우더만 애들이랑. 아니 나 진짜로 보지만 나 59호 썼는데 사람들이 63호라고 베레모 걔 연병을 떤다니까. 아니 그걸 인증해보게. 나도 그 방송 보고 있었어. 아 형 나 군대 얘기 아 하나 얘기해도 되나? 아 해도 돼. 방송에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괜찮아 괜찮아. 뭐 저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왔어요. 아이 씨발 뭘 여기서 이런 걸 얘기해. 무대로 생각 뭐 왜? 아 예? 무슨 경찰서? 예? 언제? 아니 나 그때 방송에서 군복 입은 적이 있거든요? 아 너 혹시 나... 이거 아 마크 안 가렸어? 마크 가렸지. 근데? 디지털 신형 아 디지털 안 돼. 나 그 몰라. 형 옛날에 우리 개구리 군복 막 그때 우리 입고 막 했었잖아. 군복이 군복 우리 그 별밤 아, 하기 전에 그거... 형이 막 PT 팔고 간다고 그... 나 입고 아, 그거 아, 그거는 그건 내 군번 때야. 어. 그러니까 디지털은 안 돼. 신형은 안 되고 구형은 돼.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막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왜 안 되냐 하면서 내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밀었어? 예. 네. 그래 미친 새끼네. 한 30분 동안 하다고 그 네이버에 치니까 뭐 안 된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서 했는데 경찰서 가가지고 와 진짜 얘 얘는 진짜 나는 인간 나는 진짜 사람이네 얘 보니까 진짜 그 고집이 진짜 세네. 그것도 진짜 경찰서 잘 만하지. 디지털은 안 돼. 아 또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와, 진짜.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아 이게 아 좀 그런 거? 법이어서. 아 근데 아니, 아니, 나도 나도 너같이 고집이 좀 심해서 나도 겪고 나서 이렇게 된 거지. 아니 고집이 아니라 저 여러분 진짜 궁금한 거야. 게 내가 나는 전역을 했잖아요. 근데 전역할 때 그럼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누가? 군복을 주잖아 군대에서. 아 그 너한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을 다 알려주고. 아 그건 아닌데 그냥 이제 이런 거 밖에서 이제 그냥 따로 아, 입으면 안 된다. 따로 입고 돌아다녀도 상관없어. 너가 개인적으로 입는 건데 근데 공 아, 그래? 이제 공공 장소에서 이제 뭐 방송이나 이런 걸 타면 안 되지. 아 그래? 어 나 그런 거 얘기 안 해주는데? 얘기 안 해줬던데? 해줘요? 얘기 안 해줘요 여러분들 진짜. 나는 내가 제대했어 얘들아 이번에. 그런 얘기 안 해줘. 아 그럼 아 안 해준 그 아 그런 안 알려줬으면은 그러면 얘 놀리는 그거네. 뭐지 영어를 모르니까 에? 영어로 뻑큐 했는데 영어의 뜻을 몰라서 뻑큐 썼는데 그거 왜 안 알려줬냐고. 아 그런가? 비유가 똑같네. 얘 무식한 건가 얘가 잘 모르겠네. 아 그런가? 그래서 네가 모르는 건 너 잘못이지. 잠깐만 디지털 군복이 뭐냐면 이번에 신형 군복이 신형 군복. 신형. 그래서 제가 그거 무서워가지고 저 진짜 감옥 가는 줄 알고 형 그거 그때가 와 저 진짜 감옥 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감옥 이거. 아니 감옥을 왜가 이 정도로 이걸 아니 인터넷에 쳐봤거든. 그래서 그거 조사 와가지고 나 처음에 그 보이스 피싱이나 이런 그 시청자들이 장난치는 건 줄 알고 막 했는데 진짜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래서 인터넷 쳐보니까 1년 이하의 뭐 감옥이나 아니면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나오길래 나 그때부터 진짜 가슴이 진짜 이 밑에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 기분이 안 좋아서 그때부터 진짜. 아니 아니 그게 법안은 그렇게 돼 있으면 그게 맞아. 만약 근데 진짜 먹 같아서 그렇게 법 때리면 때릴 수는 있지. 아, 저 감옥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 뭐 그렇게 하면 할 수도 있겠지?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 그런 식까지 그 최악의 경우가 그거라는 거지, 법안이. 맞죠, 여러분들? 아닌가? 그러니까 와, 아무튼 그... 옛날 군 제가 입었던 군복이 이거고 이게 얘가 신형이잖아, 그지? 안 돼, 이건 안 돼. 모르는 사람들이 있긴 해서. 아, 근데 진짜 아니, 경험이지. 너같이 절대, 맞죠. 몰라 나도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넌 자랑하고 싶었을 거 아니야. 당당하게 육군 전역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거 아니에요. 상군이었나? 아 육군이지. 아 미안하다. 저 미안하다. 상군이랑 이거 전역한테 상군이랑 비교하는 거 굉장히 실례예요. 그건 미안하다. 당신 뭐예요? 나도 상 나도 육군. 육군 맞죠? 나 08군번이야. 합격. 합격. 오케이. 상근이야 미안하다. 아니 언니 부심이야. 부심 있어야 돼 여러분들. 1년 반 동안 나라를 위해서 개처럼 일하고 왔는데 이거 부심 있어야 돼. 부심 있어야지. 이건 있어야 돼. 군대는 부심 부려야 돼. 그럼요. 맞아요. 그죠? 네. 군대는 부심 부려야 됩니다. 그럼요. 국방의 뭐, 의무를 다 하고 왔는데. 의경 공익이랑 비교하는 거 기분 나쁩니다. 현역 입장에서. 그것도 맞지. 맞습니다. 야, 오케이. 아무튼 그거 했고 킬패스. 지금 천장 킬패스 할까? 하자. 네? 아니 하자 했는데 이거 또 안 하면 또 우유부단한 거니까 하자. 스타 대학도 하자. 차차 얘기해 보죠. 알았어. 킬패스 하자. 아니 뭐 머리 잰다면서요? 맞다 머리 재야지. 죄송해요.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형? 어? 나보다 더 오락가락한 사람이 있네. 술 먹었어요 형?
아 나도 원래 진행하고 이게 뭐 만지고 뭐 이거 하고 하려는 거야. 아, 그러니까 괜찮아. 나도 이게 나와서 입만 털면 나도 이 새끼. 아 오케이 인정. 어 헷갈려. 아 이걸 왜 재는 거야? 아 네가 아무튼 재줘야지. 네가 이거 재려고 했는데 경찰서 얘기해서 그러잖아. 이 새끼가 혼돈을 존나 줘. 아 네가 나 이거 재려고 그랬는데. 알았어, 알았어. 이 새끼가 경찰서 얘기해가지고. 아, 미안해. 나 헷갈려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재? 아 인치. 아 근데 또 남캐들은 머리카락 만지는 거 존나 싫어하던데. 아, 씨발 내가 나는 꾸물 때만 딱 그거지. 나는 그런 거. 아니 이거 어떻게 재는 재요? 아니 그니까 재면 돼 그냥. 그냥 머리통 재면 돼요? 어 22 22? 22인치? 어 22 딱 22 22? 어 영이랑 또 맞닿는 군대가 어, 22. 22 와 내가 여자 개미허리랑 똑같네. 와. 여자 머리 아 형 20 그러면 22인치 그 사람들이 형 머리만큼 허리라고? 어 맞지. 아니 말이 안 돼. 이게 사람 허리통이라고? 그러니까 개미허리라고 불리는 거야. 아 진짜예요 여러분들? 그래 맞아. 아니 센치 아니야 이거? 아 22 너 이, 이걸로 쟀지? 나 몰라. 아씨. 근데 어떻게 좀 아니 봐봐. 어 22. 어 이거야 맞아. 이거 어. 이거 아니 반대지. 이거 어 그래 이거야. 이게 뭔데? 이게 22인치면은 여자 개미허리가 22인치가 맞아. 그러니까 이, 이만한 게 이 허리지. 허리라고? 어 거의 장기가 오장육부 다 아, 그런 사람 있어요 형? 형 많이 봤을 거 많지. 애교 형도 애교가 말랐지. 말랐는데 근데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애교 형도 한 23, 4 되지 않을까? 몰라. 아, 나 안 봤지만은 애교 형. 내가 가서 형 이거 줘봐요. 그럼 나 집 가서 재볼게. 알았어. 이거 어. 선물로 줘요. 어. 아 맞아 근데 이하린이라고 있는데 아 많어 BJ들 많어. 아 진짜로? 어, 많어. 너 한번 재보자. 그러니까 네가 만약 22인치보다 크잖아? 그 여자 아 근데 진짜 마른 거야 그거는. 아 마른 사람들. 어. 26, 7 뭐 이게 보통이야. 아니 기분이 와 씨발 23.7 예? 23.7인치 23.7인치 너 나쁘지 않은데 그 정도면? 그 엄청 큰 건 아니네. 나쁘진 않은데 인치 나 그렇게 큰 건 아니네. 그래 큰 거 아니라니까 사람들 자꾸 크다고 한다니까. 나 큰 지 않아요 진짜로.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 23.7이요? 네 내가 잘못 쟀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큰 거예요. 이게 이 가로가 긴 거고 아 이 세로인가? 이게 세로가 긴 거고 이거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키도 크고 좋은데 비율이 존망이라는 거지. 당신은 그거 아니에요? 양악해서 얼굴 작아진 거 아니에요? 당신? 당신 이거 얼굴에다가 얼마 썼어요? 저는 얼굴에 한 푼도 안 썼습니다. 이거 안경 8만 주고 이거 8만 썼습니다. 8만원 나 얼굴에다가 집안채는 들어갔는데 양악은 철구고 저 양악은 안 했고 어 아무튼 근데 당신 뭐 얼굴로 말할 게 아니라 뭐 하는 게 나 차라리 역겨워 지금은. 어, 지금 나저 은근히 아저 개구리 왕눈이 그거 할아버지 닮았어. 아 선생님 그게 아니라 어. 선생님 지금 딱 보니까 머리 했지 메이크업 비비크림 떡칠했지 모든 건 다 한 거잖아요 지금. 아 뭐 하세요 그러면은. 저도 저 지스타 갔을 때 안경 벗고 은근히 메이크업 했을 때 사람들이 어 존잘이다 어 뜨뜨한 비비네 이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 알았어. 아이고 잘했어. 어. 네. 뭐 부들대는 것도 아니고 잘했어. 아니 근데 너 괜찮어. 예. 뭐 옛날에 비하면 옛날에 너 뭐지 그 와인 시절? 물을 와인에 짜인다 처먹던 시절 있어. 그때는 건빵도 그건, 그런 시건빵이 없어. 와 나는 진짜 BJ 역사상 진짜 물을 와인에 아니 선생님 아니, 그건, 컨셉도 그렇고 아니 근데 제가 한 게 아니라 그거 이제 지 아니 거기 그때 이제 그, 지인데 어. 대표님이 어. 그거는 대표님이 시켜서 한 겁니다. 아 그래도 하긴 그래도 가오잡고 하드만 와 예? 하면서 대각선 딱 해가지고 와 존나 멋있더라. 지금 왜 안 해? 네? 이상호 와인잔. 아니 뭐 그런 걸 쳐요. 어, 아, 어, 있으면은 대박이지. 아니 없어요. 그런 거죠. 그런 거 아, 쳐요. 없네, 없네. 아, 없어요. 아, WN W 리스 말해주세요. 아니 너 이번 찍은 거 있어 가서? 뭐요? 사진. 지스타. 사진 많지. 아 보여줘봐. 나 보내줘봐. WN W로 메이크업 뭐? 아 메이크업 한 거. 어 뭐야? 오 이거 어디서 어디 났어 이거? 응? 오. 아 형 개 잘생겼는데. 아 근데 이거 시연이랑 시연이한테 난 모든 사진 올릴 때 시연이한테 허락 맡아야 되는데. 아 이거 보이면 안 돼? 에? 아 이건 상관없죠. 아 은근 나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아니 이거는 그러니까 뜨뜨라고 표현을 하는 게 네. 뭐가 뜨뜨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 이거는 뭐냐면 아 이거는 형 그 잘 그 잘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메이크업 받기도 전이고 애교형이 이게 유행한 옷이라고 사줬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봤을 때 옷이 이상해서 이게 유행한 옷이 맞냐라고 올린 거예요 이거는. 진짜 그냥 와, 아 이게 유행한 옷이래 요새. 야 여기다가 뭐 뜨뜨 얼굴을 대입해봐. 아니 그게 아 뜨뜨도 실제로 이 옷 니트를 샀더만 보니까 똑같은 옷 커플로 입고 다녔어요. 야, 뜨뜨... 아니 머리가
소가 할튼머리라고 된기네. 아직도 나이가 아니 지금 유행이 어느 때인데. 와. 소가 할튼머리가 아니야. 그때 저거 메이크업 받기 전이잖아요. 메이크업 아 받고... 메이크업 받은 거를 주라고. 아 이거 어 있네. 오 그래 이런 거 있네. 근데 마스크 벗은 걸 보여야지 마기꾼이라고. 뭘 원래, 마기꾼이에요. 야, 원래 눈만 보면 야 마스크 속 눈만 보면 나도 씨발 나 비벼 나 누구야 나 민창기랑 비벼. 개새끼야. 아 진짜 야 마스크 좀 봐. 마스크는 눈만 보이잖아 다 봐야지. 아니 나쁘지 않았어요 저 진짜로. 아 보내줘요 진짜? 아, 진짜 어? 남수 형한테 형 카톡으로 이걸 보내라고요? 어 아니 보내줘. 아 아니, 진짜 마스크... 내 이름도 사진 많아 나. 아 진짜 나 마스크 쓴 걸로 부심부리네 또 간만에 지가 또. 와 나 진짜 처음이네 처음. 비슷한 정도가 아니지. 아니 나 레전드 사진 얼마나 많은데 이거 다 두 장만 보내볼게. 사람들 난리 날 텐데 괜찮아요 형? 어. 아이씨. 아니 이건 어디서 자꾸 사, 아, 사진이야? 아 WNNW로 보내줘. WNNW로. 그게 뭐예요? 방송용 카톡. 거길로 보내줘. 그거 어떻게 번호 뭔데요? 아 내가 할게 잠깐만. 아니 이건 뭐야? 이러고 방송하던 아니 근데 이때 잘 나갔지. 아니 이때 아 이거 좀 지워요. 아니 누가 이거 자꾸 가 꼬는 거야. 아니 시청자 아 봐봐 해피 파이팅. 아 그 새 시청자 보내준 거야. 아니 해피 파이팅 씨 뭐 이런 걸 보내고 그래요. 근데 솔직히 이때 잘생기긴 했어. 이게 사람이 나이 먹으면서 관리 안 하고 살찌고 이래가지고 그런 거지. 솔직히 잘생기 저때 잘생겼어. 아니 몇 살이 저거? 스물한 살. 아, 8년 지났는데 세월이 야속하지. 8년 어떻게 8년 때랑 비교하냐 그거는. 지금 이 사람은 뒤졌어요. 뒤졌어. 아, 지금도 나름 꾸미면 괜찮다니까. 저 외모로 어디 갔어요? 못생겼다는 얘기 안 들어봤어요. 근데 그런 건 있어. 꾸며서 별로면 그것도 문제 있는 거야. 뭔지 알지? 그러니까 아이돌 분들을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돌도 왜 아이돌이겠어? 아이돌 메이크업이 따로 있거든. 아, 그건 맞지. 진짜 화장이 사람을 봤거나. 아, 그건 인정. 그러니까 꾸며서 이상하면 그 문제 있어. 당신 생얼로 방송 언제예요? 나는 아 생얼로 나 한 번씩 해요? 아니 방송할 때 지울 때는 뭐 잠방할 때는 뭐 지우고 방송하지. 그 신경 안 써 그렇게. 처음에만 준비하지. 아 진짜 심각하네. 아 이게 아 이 사람들 누구한테 자꾸 이런 걸 보내는 거야? 아니 너 아 이런 그만 보내세요 여러분들 진짜로. 아 이게 진짜 아 내가 어, 얘... 이 사람. 와 이게 안 되게 부끄럽게 하네 이거. 밥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진짜 와. 이거 아이, 아니 몇 살인데? 이거는 좀 이거는 그래도 전이에요. 이거는 그 저 쿠티비 때 쿠티 망하고 몇 살인데? 옆모습은 진짜 어 진짜 잘생기긴 했다. 쿠티 망하고 나서 옛날에 그 아파트랑 페라리랑 바꿨을 때. 아니 근데 이때는 안경을 안 썼네? 이때는 다 렌즈 끼고 다녔죠. 아 그때 이때는 너도 좀 꾸미고 그랬구나. 그렇지. 사실 이제는 꾸밀 필요가 없잖아. 왜? 여자친구 있으니까. 그게 또 그렇게 되나? 그럼 시청자들하고 근데 시청자들을 이렇게 그냥 그렇게 대하는 거네. 진짜 완전 그냥 나는 안 꾸미고 그냥 뭐라 해야 되지? 누추한 모습으로 보여. 아니 그건 아닌데 그냥 편한 대할 모습. 대할 때? 아니 편한 모습으로 요즘 하는 게 이제 더 맞지 않나. 그냥 뭔가 제 스타일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뭔말인지 알았어. 왜요? 아니 팬들한테는 약간 뭐 아 진짜 안 되겠다. 이제 내일부터 저 꾸미고 하고. 나 안 그래도 머리 빠마하려 그랬는데 진짜. 그래도 빠마 좀 해. 너 약간 머리가 내일 그럼 여러분들 빠마하고 제 남캠 모습 보여드릴게요 진짜로. 아니 머리가 숱이 이제 없는 거야? 아니 저 물어봤어. 머리가 되게 사람들 자꾸 그 얘기하는데 나 그래서 내가 지금 빠마하려 그래요 내일. 그래 빠마하면 그래 풍성해 보여 약간. 아 그래 머리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 머리가 근데 약간 그거야 때 안 탄 느낌? 아 이게 그러니까 전역하고 머리를 그냥 바로 생으로 길러서 그래요 진짜로. 뭐 너 약간 뭐 머리에다 염색이나 뭐 파마질 안 한 그런 쎄한 묻은 느낌이에요 약간. 머리가 짧아서 그러지. 아니 너 왜 이렇게 많이 보내냐? 아 그만 좀 보내세요 여러분들. 아니 씨발 잠깐. 아니 나도 이건 못 봤다. 뭐야 이거는? 이거는 이제 내가 아프리카에 처음 내 얼굴이 공개됐을 때. 야 전자녀가 왜 안 되냐 근데? 자 확인해봐. 옛날에 진솔이 그 단칸방 집 놀러 갔을 때 내 처음으로 아니, 내 얼굴 공개. 너도 웃긴데 너도 웃긴데 진솔이 진솔 씨도 진짜 말랐다. 와 사람이 또 너무 쪄도 너무 말라도 볼품 없어. 이때 그래도 600명 봤네. 어 많이 봤네. 이게 언제인데 몇 살 때인데? 이때가 20살 때인가? 그럼 와 지금부터 9년 전이야? 9년 전. 와 근데 니네 왜 이렇게 많이 봤냐? 네? 600명 왜 이렇게 많이 보던 시절 아니야? 진솔이가 그때는 좀 방송 잘 됐었죠 엄청. 아 진짜? 와 그럼 진짜 오래됐나 보네. 진솔이가 그거지 약간 게임에 재능충이지. 그렇죠. 너무 많은데?
사진 그만 보내세요. 이제 사진을 실시간으로 보여달라고 하면 이게 아, 네, 나 이거 나 이것도 아니 이것까지 몇 개만 볼게. 이거는 진짜 나는 깜짝 놀랐어. 사람들이 치즈가 내가 놀라운 거 말해줘요. 나 이 놀라운 거 나는 내가 먼저 말할게. 뭔데? 이게 포스토샵이 아니라는 거에 나는 놀랬어. 나는 이게 BJ 이상형 월드컵 너 군대 가 있을 때 하면은 꼭 저 파인애플 대가리가 나와. 나오면은 어 이거 왜 상어로 이상하게 합성해 놨지 이랬는데 아니래. 진짜 그게 찐으로 찍은 거래가지고 아 씨발 이거 심각한데 이거 어 이게 무슨 이게 어떻게 잠깐만 이게 너 이렇게 해봐 이렇게 아 이게 대가리 이렇게 여기를 밀어놨어? 옆에 어 그거에다서 그런 듯 야, 맞아 이... 저 합성한 거 아니긴 해요 아니 광각 렌즈 썼나? 아니 막 광 뭐지 뭐 아, 가까이서 뭐 이렇게 아 몰라요 나도 개미 야, 개미 저렇게 잡은 진짜... 걸 어떡해 아니 이거 나 합성 아니라는 걸 놀랐어. 아 내 이상형 월드컵 많이 했잖아요 BJ들 이렇게 보면은 너 한 명도 안 뽑더라. 어 조사진에서 누가 뽑아요 진짜. 아 그래도 인지도가 있으니까 너가 인지도 넘사니까 좀 그래 뽑아줄 줄 알았는데 진짜 안 뽑더라. 저거는 아니래. 아무리 내 이상형 팬이라도. 아 그만 좀 보내세요 잠깐만. 아이씨 어 야 차라리 짤머리 낫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런 거 있어. 아니 사람. 차라리 어정쩡한 머리보다 나도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기른 것보다 짧은 게 나을 때가 있다는 거죠. 아 이거는 그게 아니라 이승기 머리 해준다 그랬는데 이승기 머리를 이렇게 해서 그래요 형 진짜로. 야 이승기 그래 이 머리 해준다고 그 가지고 그 뭐야 압구정에 그 준호예요 그 어떤 남자 그 디자이너가 어 고객님은 이승기 머리 하면 참 잘 맞겠다 사진 요구해요 요렇게 그대로 내가 해줄게요 하면서 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근데 머리 은근히가 저 머리 해놨어요. 근데 은근히 아니야 비슷하게 잘라왔는데 은근히 좀 미용사분이 재능이 없다. 왜냐면은 여기 보면요 여기 파놨고 일자로 파놨잖아요. 그리고 얘 머리 3자인데 이마를 너무 드러냈어. 근데 아, 이승기 씨는 여기 이종 이마 좀 가리고 아, 나랑 잘 맞는데 이 머리 하면 무조건 잘 어울린대요. 그래서 자기가 해준다더니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거 있어. 박명수 것. 네가 말을 잘못한 거 아니야? 어? 아니 근데 진짜로 중요한 거는 지금 머리보단 이 머리가 나. 아 지금 빠바하면 괜찮아. 기르고 있어. 연아가 머리 기르라 그래가지고. 어 지금 머리보다 이게 나. 정상수 씨라는 정상수 씨 머리가 없고요. 아 이제 진짜 이제 그만. 아니 안 봤던 게 맞네. 와 근데 너는 진짜 다재다능하구나. 그러니까 옛날 근데 잘 나가고 막 진짜 초 메이저들 딱 보면은 옛날에 다 진짜 막 웃기고 막 진짜 막 다 내려놓고 했던 시절들 많아 보면은. 누 나는 이런 머리를 엄두도 못 내지. 인생 종칠까봐. 나보고 남캠이냐고 머리 좀 뭐 어떻게 하라 뭐 자를 수 있는 용기 나 그게 아니야. 난 BJ 게스트가 얼굴로 먹고 사는데 내가 게임이 주가 아닌데 어떻게 이 머리를 하고 게스트 방송 하냐고 내가 매일 보면서 내가 이 머리하고 여자 게스트랑 막 달달가 잡으면 웃기긴 하겠지 한 번은 한두 번은 근데 각이 안 나오잖아. 나도 못 내려놓지 이 정도까지는. 여캠이랑 원래 사귄 적 있어요? 아 있지. 아 진짜요? 있지 당연히 있지 없겠어? 아무도 몰라요? 나는 시청자들 절대 아무도 모르지. 유명한 거 있긴 하잖아요. 뭐가? 아 유명한 거 없어. 그거 다 아는 건 다 그거는 다 그거고 그거 다 있긴 있는 만난 거 있는데 나는 나는 절대 말 안 해. 근데 그 사람들은 뭐 말하고 다녔을 수도 있지. 나는 내가 만났던 사람은 절대 말 안 해.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말 안 하는데 뭐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해서 알 수는 있겠지. 아 탱가 아니에요. 레전드. 어 이건 좀 이제 그만 봅시다 이제. 어 이제 그만 보내세요. 아니 사진을 뭐 하루 종일 보내고 있네 이 사람들. 야 웃겨서 안 볼 수가 있어야지. 혼자 이 방송? 지스타 이 어디 있는데? 뭐가요? 지스타 아니 이거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이제 그만 보자 뭐. 킬패스 이거 타이밍 놓친 거 같은데? 봐봐 밥 맞지? 어 밥 먹죠요? 밥 맞지? 아 근데 하나만 하나만? 아 그럼 킬패스는 하지 말자. 이거 해가지고 그냥 뭐 너 하면 뭐 그냥 민규 얘기만 존나 나올 것 같은데 민규 얘기만 존나 나올 것 같은데 밥 먹자. 근데 요즘에 그 방송 아니 나 진짜 너가 대단하다고 생각 느낀 게 저녁 하자마자 네가 그거였잖아 뭐야 챌린저 노방종 선언했잖아. 그거 어떻게 됐어? 그거 아 맞다 그거 못 하고 그냥 끝 포기한 거지. 예. 나 할 만큼 했다고 난 인정해. 솔직히 인정하면 너, 뭐예요? 그 포경해야 되는데. 아 그 약속 진짜 지켜? 지켜야죠.
아 근데 포경하는 게 좋대. 아 진짜요? 아 이게 그러니까 다 안 하는 게 좋다던데? 안 하는 게 좋은 걸로 나도 알고 있어. 왜냐면 뭐 느낌이나 어차피 짤 이게 사람이 자연으로 태어난 게 그대로가 좋긴 한데 그래도 깔끔하고 이게 내가 들었어. 나도 포경 어떤 소개팅 하는데 어떤 여자가 포경 유무를 본대. 진짜로. 아 진짜로? 방송에서.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물어봤어. 포경 유무를 왜 보냐? 그러니까 이게 여자한테 느낌이 더 좋을 수도 있대. 아 포경한 게? 어. 안 한 게 더 좋다던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게 뭐 다르대.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 뭐 위생도 좋다 그러고 뭐 한 게 좋은 거 그랬잖아 그때. 아니 형. 안 그래도 형하고 만나면 그거 물어볼래. 아니, 형한테 카톡으로 물어볼래 했는데. 형 옛날에 민교랑 형이랑 성태혁이랑 그 비뇨기과 선생님이랑 합방한 적 있잖아. 어 맞아 맞아. 나 그 선생님 소개시켜 주면 안 돼요? 그 선생님한테 가서 그러면 방송할 수 있잖아 비뇨 그거. 할 수 있겠지. 포경을. 아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포경 못 하는데. 아니 할 수 있겠지. 얼굴만 찍으면 되겠지. 되나? 진짜 소개시켜 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차라리 이런 것도 방송에 보여주는 게 나으니까. 와, 진짜 너는 진짜 뼈속까지 방송인구나. 야, 아니 이왕 할 거 어차피 그걸 그렇게라도 하는 게 재밌잖아. 그지. 방송 때문에 진짜 내가 포경 얼마나 아픈지 내가 대충 얘기해줄게. 내가 저기 때는데 진짜 종이컵이랑 테이프 말고 내가 일주일 동안 이러고 다녔어. 아니 방송 못해요, 형? 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해. 근데 형 근데 형 약간 이게 아 형 갑자기 얘가 화나 그러니까 방송 안에 그럴 때 있잖아요 한 번씩. 아 없어. 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어. 아 여기 아니 합방할 때 말고 혼자. 너 나, 있었나 보네. 난 게임 너 있었네. 아니 그게 아니라 나 게임 하다가 한 번씩 그러. 게임 하다가 지랄. 아 진짜. 뭐 아 그냥 뭐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아 롤을 하다가. 아니 롤하거나 뭔가 그냥 게임 끝나거나 뭐 했을 때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그럴 때 있잖아. 그런 적이 있어요? 아니 나 혼자 근데 여러분 그럴 아니 근데 원래 남자들 그럴 때 있지 않아? 아니 그냥. 나는 배그나 뭐 그런 거 롤하면서 한 번도 발기된 적이 없는데. 아 진짜로? 나는 뭔가 그 방송하다 한 번씩 그럴 때 있는데? 너무 안 해서 그런가? 일주일에 한 번. 너무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지? 이게 자기 위로를 할 수 있는데 남자들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너무 이렇게 그래서 그런가? 나 노방종 때는 그러면은 할 수 그런 이해가 된다. 그러면 진짜 너 노방종 때 한 번도 이렇게 욕구를 안 풀었지? 아닌데 노방종 때 풀었는데. 짬이 났어? 아니 이제 아침에 그 씻는다고 하고 그런데도 너는 그 게임하다 그랬다면은 이게 좀 너무 건강한 건데 나는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다. 저는 은근히 성욕이 지려요. 지릴 수밖에. 다 지려. 왜? 아 그런가? 아 그럼 성욕, 수면욕, 식욕 중에 뭐 너 식욕 1순위 아니야? 아니 난 성욕 1순위. 근데 어떻게 그렇게 노방정을 해? 와 근데 넌 대단한 건데 그거는. 그 성욕이 1순위면 아 밥이 아직 안 왔어요. 성욕이 1순위면 그게 할 수가 없나. 너 보고 와 군 전역을 하고 복귀 방송을 하고 그냥 끝낼 줄 알았는데 다 시청자들 다 같이 놀랬을걸? 뭐예요? 방송 본 사람들 갑자기 노방정 선언하는 거. 나 진짜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했어. 아 그렇죠. 그때 할 말이 많아요 그게 사실. 제가 휴가 나갔는데 롤을 너무 잘해가지고 난 챌린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2주면 찍을 줄 알았어. 2주면. 아 근데 나도 이해는 해. 솔직히 너 욕하고 싶진 않고 방송 없이 나도 배그하면 좋나. 여러분들 저 진짜 피오 빰때 후려치는데. 아 나 피오랑 킬레기 블랙워크랑 피오랑 아 진짜 아니 킬레기를 사랑했어요 진짜? 킬레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자신감이 생겨. 아니 자신감 생겨. 아 그 정도 잘해. 근데 방송만 키면은 사실 보여지는 건 저격도 있고 없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 저격도 이겨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청자 그러니까 방송도 이게 뭐야 해야 되니까 멀티를 해야 되니까 잘 안 되지. 나 이해해. 와 살짝 역겨운데요? 나도 역겨워. 와, 나도 난 진짜 휴가 때 난 진짜 증거가 있었다니까요 형. 아 그러니까 그 증거를 눈으로 팩트로 보여줘야 보여줬어. 나는 그 진짜 난 400점을 찍고 찍었었어 휴가 나갔을 때요. 나 아 근데 그게 너가 그 400점은 인증만 했지 네가 했다는 영상. 아 대리했어 그럼 내가 했지 그럼 씨. 아 내가 아 대리일 수도 있잖아. 아니 뭐 내가 어떻게 대리를 받아 여기 양반아. 아 어떻게 알아. 아니 솔직히 말해서 그 대리 받으면 이제 씨 나락 가서 롤 방송 절대 못해요 앞으로. 아니 모르는 거니까. 옆에서 네가 아니 굴 아 잠깐 흥분하지 말고 네가 후임이 너무 잘해가지고 네가 같이 나갔는데 네가 한판 해봐 해가지고. 아니 나보다 잘하는 후임이 어디 있어요 이 양반. 그거는 네 얘기지 네. 아니 그러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 거의 프로 게이머 정도밖에 없지. 아니,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중에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 없어요. 너 프로 게이머랑 친분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 예.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너 대충 이렇게 몇 번 해줬어도. 프로 게이머들 그렇게 가면 씩 나락 가서 저 연봉 저 몇 억 들어봤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니 암묵적으로 막 펜타 뭐야 비닐하우스 지어가지고 했을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생각해볼 수. 와 이 사람 내 영화를 존나 많이 봤네요. 영화 강의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해볼 수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가 한 영상이 아니니까 믿지 못하는 거지. 그 현실이야 그게. 그러니까 내 실력 보고 네가 400점 족 같은 소리인데 대리 받았네 약간 의혹을 가졌었지. 진짜 솔직히 말해서.
진짜 무 아, 진짜 깜짝. 아, 형 그럼 그런 스타일이네. 자기가 눈으로 안 본 건 절대 안 믿는 스타일이네. 어, 약간 돈도 약간 뭐 그런 거 있잖아. 너 뭐 집 있어 뭐 이러는데 나 눈으로 뭐 안 믿는 약간. 형 돈 많이 모았어요? 아, 못 모았지. 벌긴 많이 벌었는데 못 모았지. 근데 니도 그렇잖아. 저는 저희 가족 은근히 좀 모았죠. 이제 모으고 있지. 아, 이제 모으고 있죠. 이제 너 이제 애교용이 옆에 있고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좀 모을 거야. 저 근데 드림이 생겼잖아 이번에 진짜. 뭐? 제가 이번에 부산 내려갔다가 어. 김원 형님이라고 아세요 형님? 미스터리 하신 형님? 김 어어어어 원이 나 친구야. 아 진짜요? 응. 제가 김원 형님 집을 갔다 왔거든요. 아 그 존나 좋은 자 살잖아. LCT. 그래 LCT. 진짜 나중에 진짜 어. 그런 데 한번 살아보고 싶어. 나 진짜 돈 열심히 모아보려고. 아 진짜? 언젠가는 한번 진짜 어. 월세로라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마인드. 뭔지 어, LCT. 나 너 와서 자라고 하는데 친해. 아 진짜 친해요? 어? 아 그 와 와이프가 어. 나랑 친해. 아 지연 아 나 어, 저 봤어요 지연이. 근데 한번 나는 거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 부산에서 제일 비싸다며. 아 여러분 진짜 거기 지리던데요. 진짜 집이 미쳤어요. 나 깜짝 나 진짜 태어나서 그런 데 처음 가봤어. 나 원이 근데 걔가 원래 집이 좀 잘 사는 걸로 알고 있어. 아 그래요? 어, 원래 그 어, 저, 나도 그래서 저도 금수저냐고 물어봤거든요 그 형한테. 어 금수저야. 아니라던데? 아 아니라고 하지 금수저야. 아 그래요? 어 금수저야 금수저. 아, 그러니까 와 그 둘이 어, 아 형 부케 받았어요? 어 내가 부케 받았나? 어 내가 부케 받았나? 형 부케는 지정해서 너 받아라 해서 주는 거예요? 그거 지정을 하더라고. 아... 어 하지 그러면 왜 다음 결혼할 사람한테 부케 그러면, 주지 않나? 그러면 그것도 지정. 야 그러면 너 해가지고 부케 받은 싶을 랜덤으로 하면은 너도 나도 이렇게 손들면 뭐 어지럽잖아. 그렇지 않나? 어 나 내가 듣기로는 부케는 무조건 그 다음 결혼하는 사람들 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가? 아무튼 몰라. 나는 내가 받으라 해서 방송을 틀어놨으니까 그 나 연인이랑 친하니까 그냥 방송감으로 뭐 그냥 이렇게 내가 받으라 해서 어... 내가 받았는데. 아 던지 아 받을 사람이 있으면 주고 아, 아니면 랜덤을 아니구나. 한다고 미리 부탁하면은 그럼 너는 민규한테 주면 되겠네. 우리 결혼할 때? 응. 어 그렇지 그러면 되죠. 어, 아 아니요 민규는 그 방송해야 돼. 정해놨어. 전 이미 결혼식을 다 구도를 짜놨어. 난 무조건 사회는 랜딩 형이 봐야 되고 그 결혼식 방송은 민규가 이제 인터뷰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야. 아 그럼 재밌겠다. 구도 짜놨어요 벌써. 아 그 꿀잼이지 꿀잼. 그 결혼 하긴 하지? 아 해야죠. 나 이제 매년에 진짜 무조건 할 거예요. 저 진짜. 야. 웬만한 변수 발생 막 건강상의 변수 발생하지 않는 한 무조건 저 할 거예요. 밥 추진, 대충 줘 밥. 추진할 거예요 추진. 변수? 예? 아니 막 건강상의 변수 같은 게 달 발생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할 거예요. 아 난데 근데 얘가 멋있었어. 얘가 나한테 군대 가기 전에 내가 결혼할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죠 이 말하고 딱 멋있었어. 아 왜요? 당연히 결혼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좀 약간 좀 이렇게 위치가 있으면은 좀 이렇게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멋있다고 생각을 했다고. 아이 뭐. 와우! 아니 그게 아니라 형이 막, 아 막창이네. 뭐 이렇게 많이 시켰다고요? 아니 이렇게 이거 말고 또 구할 때 잠깐만. 아니 뭘 아니 그게 아니에요 우리? 어 아니 네가 뭐 내가 밥 사주기로 약속했고 그리고 내가 대식 가니까. 아 대식 가는 아닌데 그냥 오우씨 아니 고마운 것도 있고 하니까 먹을까, 그러면? 대접은 해야지 할 만한 사람. 아 이거 먹어도 돼요 형 진짜? 먹지 마 그러면. 아 예 말만 그렇게 한 거죠. 근데 급하게 시킨 거라서 모르겠다. 또 뭐 시켰지? 너가 뭐 찜닭, 얕, 곱창, 막창. 아 뭐, 찜닭은 형 근데 많이 아니 남겨도 돼. 아 예. 또 뭐 있는데? 찜닭 우리 동네가 진짜 맛있어. 형 나중에 진짜 상도동 한번 와요. 내가 찜닭 레전드 하나 사줄게요 형. 상도동? 예. 아 킹크랩 시켰어. 올 거야. 그러니까 좀 조금씩 먹고 있어. 뭐 물어봐야 되는데? 어 킹크랩 거의 다 와가. 왜? 킹크랩도 시켰다고요? 적자 아 오늘 형 31,000개 받아서 적자는 아니겠네. 아 저 그런 거 신경 안 쓰지. 일단 비싼 몸 바쁘신 분께 그래요? 시간 내주시면 아 감사합니다. 자주 먹죠 형 그럼 진짜로? 자주 아 니도 나 불러줘. 나도 나가서 그냥 아 근데 저는 뭔가 할 게 밥 먹을 때 아 진짜요? 할 게 없을 때 나도 할 거 없어도 너한테 간 거거든. 혹시 올 거예요 그럼 진짜로? 아 진짜 갈게 아 진짜 갈게. 나 아, 요즘에 간단 마인드 가면 좋아. 나도 편하고 진짜. 근데 할 게 있으려나 모르겠다. 아주 뭐 있으면 진짜 같이 해요. 옛날에는 뭐 좀 약간 시대가 좀 약간 그 뭐지 별로 뭘 안 하는 시기에는 너무 커플 사이에 할 게 없으니까 NTR로 나를 써먹었거든. NTR 느낌은 뭔지 NTR 뭐예요? 몰라요. 아 그러니까 약간 그 NTR 그거 아닌가? 노스텔지야? 질투 유발 그 뭐 남의 여자친구 뭐 뺏긴가 뭐 그건가? 아 약간 뭐. 여자친구 뺏는 거? 그러니까 방송으로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써먹었다고. 근데 시현이는 뭐 그런 거 없어. 뭐 아무리 잘생긴 진짜 사람이 와도 그냥 그러니까 오로지 나만 보는 해바라기. 그러니까 그거라 말하고 그거라도 옛날 뭐 시대가 그랬다면 그렇게라도 했는데 할 게 있으려나 모르겠다고 나 부르면은. 어. 근데 진짜 그게 없어요 여러분. 시현이는 저만 보는 제 해바라기라서 다른 뭐 이렇게 보고 막 그런 게 없어 진짜. 설레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
전자녀가 안 된다고? 전자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대로 먹자. 전자 왜 안 돼요? 아 없어서 네가 어디가 다 채울까 모르겠어. 아니 뭘, 뭘 채워요? 그냥 뭐, 전자 있으면 재밌잖아요. 전자녀? 아 그러니까 있으면 돼요? 있으면 돼. 먹어 돼요? 어 먹어. 아니 돼지 쏠려 먹어. 먹어 돼요 형? 어 먹어. 전자 테스트 한 번만 해주세요. 되나 안 되나? 이건 뭐예요? 이게 막창인가? 몰라 나도. 너가 먹어봐. 막창 양 좀 아쉬운데? 아 마늘 먹었.. 뭐야 이거 안 돼? 눈 장난이고. 아, 막창이 맞네. 안 되는 거 같은데. 아까 30개였어? 10개로 바꿔서 해봐. 안 되나 본데? 와 형은 전자는 30개예요? 아니 10개. 나 30개를 하나 썼어. 아까 늦어가지고 나 방송 12시 반 12시 10분에 켰어. 왜요 형? 어? 왜? 방송 고민하다. 또 오늘은 쉴게 얘들아 저걸 뻔한 거네. 그치. 아 근데 이제 계속 아 근데 형 근데 봐봐 어. 오늘 이렇게 껴서 하니까 어때 이게 셋박 좋잖아. 너란 사람도 이렇게 또 오늘 섭외되고 그러니까 아 전 진짜 형 편할 때 막 부르면 난 진짜 막 막 부르면은 막 부르는 거는 모르겠고 밥 이제 켜서 게스트 없어도 켜서 할 테니까 욕하지 말라고 애들한테 얘기했지. 어 욕 안 하죠 형. 형 휴방을 더 욕하지 그런 걸 누가 욕해요. 아니, 그러니까 둘 중 하나야. 뭐? 준비 안 된 방송을 해서 욕을 처먹냐 후방에서 욕 처먹냐 그거 둘 중에 하나 선택은 해야 돼. 맞잖아. 그러니까 네가 뭐 알겠냐. 보라 해봤어야지. 아 형님 보라 부심풀이네요. 아 보라 아 씨발 나도 보라 부심은 있어야 된다. 나 너도 인정하고 다 하는데 깬비도 인정하는데 보라도 인정해줘. 아 그렇지 보라 힘들죠 형. 숨 쉬고 먹지. 네. 얼음물인데 형. 응? 얼음물. 얼음물 얼음물이랑 얼음물 줘. 있어 있어. 아 근데 도영이 좀 그만 시키면 안 되는데 내가 요즘은 안 시켜. 나 진짜 제대하고 진짜 아니, 거의 진짜, 안 시켜. 나 진짜 방송 보는데 불편한 거 하나 있어. 뭐야? 씨발 애교용 자는데 왜 자꾸 왜 애교용 깨워서 그러는 거야? 아니 나도 팬으로서 아니 내가 말할 수 있잖아. 아니 그 애교용 자고 있는데 굳이 막 왜 시키는 거야? 집에 내가 지금 못하는 상황이니까 시키는 아니 네가 갔다 오면 되는데 네가 하는 상황에도 시켜먹더만. 아니 하지 말 내가 너한테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하는 거야 시청자 입장에 내가 너무 열받 보는 데 열받더라고. 아니, 당신이 왜 열받아요 근데? 아니 자 우리 시현이가 힘든 건 당신이 왜 열받냐고요. 그렇게 몰입이 되면 안 되는데 열이 받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나 하고 말하고 싶었어. 와우 진짜 와우 쎄. 매니저를 두든가 아니면은 그 얼음 둥둥은 네가 좀 이렇게 와 뭐 쳐먹을 수 있잖아 그지? 아 맞지 성우씨? 아 맞지 맞지? 와 맞아 와 씨, 와 이거 지리는데 여러분들? 와 형! 아 많이 먹어. 아, 아 장갑, 장갑도 줘 장갑. 아니 그냥 손으로 아, 먹을게. 아, 나 이따 물티슈 닦으면 돼요 형. 아, 오케이. 왜요 형? 아 손 씻고 와 그래도 코로나. 아 씻고 지금 씻고 올게요. 그럼. 맞았어? 2차까지? 안 맞았죠. 하나도 안 맞아. 위드 코로나 돼서 다행이지. 안 됐으면은 와 저게 저렇게 말을 못하는데. 전자녀 10개 했는데 안 된 거지. 리셋도 다 해봤는데 남순아 처맞자는 별풍선 143개 다음에 처맞자는 고맙습니다. 어 뭐야 되네. 지금 되면은 30개로 바꿔야 돼. 네 바꿔. 어 10개로 하면은 힘들어. 이게 우리가 대화가 너무 힘들어. 100... 아니 저기 옷 여자 옷은 왜 이렇게 많아요 형 집에? 아, 하나 가져가 애교형 선물해줘. 아니 여자 옷이 왜 이렇게 많아? 아니 근데 옷이 좀 집에 여자밖에 안 와. 실제로 입을 수가 없는 옷들밖에 없는데요 형? 왜? 뭐 저 다 무슨 막 비행기 옷 막 그런 거밖에 없는 거 같은데? 아니야 저걸 입어야 돼. 저게 실제 옷이야. 저게 실제 옷이야. 어려워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 와 나 입기만 시킨 거는 나도 이게 술 먹방 이후로는 형은 술 안 먹어요? 아, 나도 술 안 먹어. 너랑 술을 먹어. 너도 술을 못 먹는다네. 저도 술 못 먹는 거 아니고 안 먹는 거죠 형 저는. 아 투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예오니까 대상 투표가 생각난다. 아 투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형 그 누구누구예요? 나? 경쟁후보? 경쟁후보? 어 빡세 이노 조세 그 다음에 세야 그 다음에 나 하면 또 누구지? 또 누구 있어. 어 다섯 명 아닌가? 누구지? 투표는 신다는데요? 직구 형. 어 직구 형. 형 오늘은 투표 신다는데요 사람들이? 어? 먹어. 아, 좀 해주세요.
이거 아 그래 오늘은 신다해도 이게 할 말이 없겠네요. 그래도 오늘 초반에 그랬지만 상호 불렀잖아요. 해주세요. 아마존 반도님 별풍선 30개. 아 뭐야 형 몇 개 부르려다가 다 실패해서 저한테 온 거였어요? 맞아. 아 난 그것도 모르고 나는 밥 먹자 해가지고 기분 좋게 달려왔네. 아 그거 또 뭔지 알아? 뭔데 뭔데? 앞전에 남자 한 명 더 있었어. 최군보다 그 후였어 최군. 아 최군 형인데 안 된다 해가지고? 최군도 안 돼서 너한테 갔고. 아 그래요? 너가 아니 그러니까 네가 웬만하면 새벽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가 거의 없잖아. 아 저거 게임하고 있으니까 맞죠. 타이밍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는 상식으로 이제 얘는 항상 뭐 하고 있구나 이걸로 생각도 안 했지. 아니 진짜 막 불러도 돼요 진짜로. 아 근데 어떻게 막 부르냐고. 나 진짜 막 불러도 돼요 나 진짜. 처음이니까. 아 나도 막 불러도 되는데 나 막 부를 수 있어 너? 에! 아니 그러니까 알았어 알았어. 아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런 거야. 오히려 근데 더 좋게 됐지. 그래서 내가 아 너무 여자면 고집하면 안 되겠다. 아이 맞죠 정. 밥 사줄 그게 있으니까. 근데 너 지금 비글즈 들어올 생각 없어? 비글즈요? 너가 크루를 창설 안 할 것 같은데 지금 사이즈 보니까. 아 저 그런 거 그냥 크루를 전 안 하는데 근데 그 뽑은 거 아니에요 다? 응? 뭐 수찬이랑 그 저기 파이 중에 뭐 뽑는 거 아니에요? 응? 뽑는 거 아니에요? 다 뽑은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 그 내가 볼 때 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거 뭐 아무 안 해. 안 해. 오디션 하고 안 하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어. 그래서 아니 물어보는 거지. 수찬이랑 따로. 혹시 둘이 스타하면 누가 이겨요? 얘 잘한다며. 50개로 바꿔야죠. 저는 수타 잘 쳐요 여러분들. 저 수타 고수예요 은근. 저 옛날 준우승 했었어요. 50개로 바꿔주고 뭐야 비글즈 어떻게 할 거야? 네? 뭐 생각 없어? 진짜? 아 나는 저는 그런 거 하면 좋은데. 아니 네? 물어보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뭐라 하지? 좀 민감할 수 있는데 그냥 얘기해도 되나? 아 이제? 아니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해. 네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뭐 질문하는 거지 내가 너한테 뭐 선택권 너한테 있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원래 연락이 딱 왔었습니다. 이제 크루에서 그 제가 이제 한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제 일들이 막 있었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 다양한 일들이 있어서.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분위기가 그게 이제 없어져가지고 이게 아 그래서 뭐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뭐 크루를 할 생각이 뭐 그냥 없다. 아 저는 하면 좋아요. 저는 하면 재밌고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럼 뭔가 제가 막 그렇게 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루 방송이 막 보라 방송 있잖아요. 그지 그지. 난 근데 다양한 거 해보고 싶어. 내가 막 그런 거 잘하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근데 다양하게. 너 오면은 싶어. 너 오면은 보라, 롤, 배그, FPS 다 되지. 아 저는 진짜 먹토도 가능. 근데 그게 이제 그 전에 뭔가 마련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그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맞네. 그 거기 막 스타도 가능하지. 스타. 아 먹토랜다. 안 돼. 근데 다양해지잖아. 근데 형 죄송한데. 비글즈 대빵은 철구 형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빵이 뭐, 지금 행동대장이에요, 형? 같이 소속돼 있으니까 영입을 너가 오면은 축배를 드는 거지. 아유. 이 새끼 무슨 내가 같이 소속 가는데 뭐 날 따까리로 보냐? 뭐 철구 말고는 뭐 성태 말고 다 닦아야. 아니 그거 아니고. 아 그렇구나. 우리는 다 같이 널 환영해. 아 진짜요? 어 그럼. 아 그럼. 그지 그지. 물론 걔네들이 비중이 큰 건 사실이야 둘이. 근데 내가 또 중간 역할 제대로. 아 맞죠 형이 또 형이 있어야 또. 제대로 하지. 아 형이 없으면 또 비글즈가 아니잖아요. 아 그지. 나도 사정사정해서 들어간 거야. 진짜로 이건 팩트야. 아 전화가 진짜 저녁하면 자기랑 꼭 뭐 하지 부탁한대. 철구가 나의 방송 열정 끌어올려주고 폰도 다시 뭐 이렇게 끌어올려주고 또 사실인데 진짜 철구가 나 진짜 부탁 많이 했어. 나랑 꼭 하고 싶다고. 아 저 진짜 개인적으로 저 진짜 철구 형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그 얘기를 많이 했잖아. 난 진짜 저는 철구 형을 좋아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걸 저 뭐 하면 아 근데 그러니까 그 저 이게 타이밍이 너 이렇게 다시 막 이렇게 막 북적이고 그래가지고 또 그때 간보고 이러면 또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약간 해서 한번 해 맛만 보는 거지 뭐 이게 해서 맨날 롤만 하면 지겹긴 하잖아 솔직히. 그건 맞죠. 저 뭐 그런 거 좋아요. 난 그런 거 다 해보고 싶어해. 하는 걸로 알게 그러면. 하는 거 할게. 네가 철구를 좋아한다며. 야 좋아한다. 성태 싫어해? 아니 좋아 진짜 성태. 그럼 해 그러면. 너 나 싫어해? 같이 먹잖아. 그럼 해 그러면. 해. 고민하고 자신 거 없어 그냥 하는 거야. 나도 고민을 많이 했어. 야 얼음동동. 나도 처음에 막 나는 원래 크루를 내가 만들면 했지. 나도 내가 막 안 들어갔단 말이야.
들어가니까 오히려 진짜 프로 할 때 재밌고 좋아. 여럿이서 하면은. 난 그 생각 그래. 근데 막 비글즈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그 좀 싫어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 솔직히. 뭐냐. 형이 얘기해보고 막. 나도 너가 처음에는 롤 막 끝날 막 방 노방조 하니까 열심히 하고 막 그러니까 아 얘는 진짜 얘는 뭐 죽어도 안 되겠다. 한데 막 요즘에 하는 거 보면 막 보라도 할 것 같고 이러니까 하는 거 보니까 보라도 할 것 같고 도영치도 있잖아. 도영이도 있고 널 누가 싫어해? 아유. 아 하는 걸로 할게 그러면. 최고 전화해봐야겠다. 명이 뺐다 전화해볼게. 그럼 전화 받아요? 아니, 원래 우유부단에서 너 같은 캐릭터는 어떻게 매수를 해야 되냐면은 매도를 해야 되냐면은 그냥 오케이 해? 어 이렇게 가야 돼. 생각할 시간 주면은 아 내가 거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아 해야 되나? 야, 얘들아 나 해야 되냐? 하지마 그럴까? 아 하지 말까? 형 안 할게요. 너 이런 스타일이야. 맞죠? 안 돼 너는. 야 너무 우유부단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간단하게 와가지고 몇 번 해보다 아니면 가면 되잖아. 찍먹 찍먹한다 해도 누가 뭘 안 하지. 찍먹게 찍먹 별로인 것 같으면. 근데 만약에 괜찮으면 잘 들었다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어차피 당장 크루 들어갈 생각 없고 누가 영입한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 없잖아. 그러면 이거 되는 거지. 계약서는 안 쓸게 대신. 근데 계약서에 그런 거 아 비글지 계약서를 써요 원래? 너 계약서에 대한 그런 게 안 좋은 게 있으니까 아 그치 그치 어. 계약서는 안 쓸게. 안 받는다. 아 제가 원래 섭외할 때는 말이 원래 잘해요. 얘 뭐야? 나 원래 섭외할 때 막 그래서 내가 게스트 섭외 잘했던 거잖아. 전 안 받는다. 일단 영입한 걸로 할게요. 근데 억울로 끌 것도 없어. 옛날 같으면 네가 막 저녁 게스트 때 상호 나와요 막 이렇게 억울로 끌면 영입한다 하면 되는데 오디션 이미 봐버렸어. 그러니까 그 오디션 본 사람들이 뽑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로. 아 그건 너랑 별개지. 와 이 사람은 무슨 성대도 보험 파는 사람 같아. 아니 근데 다 그때 너의 답변을 진짜 다 뭐지 뭐라 해야 되지? 조바심 느끼면서 기다리긴 했었어. 긍정적으로. 아 진짜요? 응. 아 진짜요? 아, 안 될 거 알고 있었지만. 어 진짜요? 응. 뭐야 이거? 후방주에 전화 안 할라 했었는데 안 받을 거예요? 니가 그러니까 내가 니가 나오면은 크루를 우리가 시청자들도 이렇게 생각해서 BJ 되나? 아 이상호 정도면 크루를 만들 수도 있겠다. 아이 뭐 제가 크루를 아니, 만들 그 정도 아니에요 아니, 형. 만들 수도 너무, 예.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아니야. 할까? 과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하는 거야. 아 크루가... 진짜 막 불러지는 거 다 웬만하면 다 진짜 해요. 나도 재밌는 거 하고 싶어서 많이 뭐 언제까지 이렇게 맨날 롤만 하기는 그러니까 뭐 다른 것도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하면서 나도 많이 해보고 싶어가지고 좋아요 진짜. 그러니까 둘 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근데 네가 크루 안 만드는 거 보고 지금은 이제 영입을 해도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뭐 네 보고 막 바꾼 거지 지금. 하면은 좋아. 진짜 그냥 철구 콘텐츠 존나 무궁무진해. 옆에 진짜 털면 돼. 털기가 좀 빡세는데 너라면 가 싹 가능하지. 형태 봐 아가리 존나 저잖아. 아니 이거 도장을 이거는 찍은 거 이거 영상으로 찍은 거 스타 대학교는 변 이거는 그건데 비글즈는 하는 걸로 알게 진짜 이거는. 아니 별거 없어 진짜 뭐 스타 너 철구 좋지 성태 뭐 나도 뭐 그런 거 없잖아 딱히 뭐 문제되고 없어 그냥 없어. 밥 먹어 이제. 궁금한 거 있어 마지막으로? 아니 뭐 없으면 됐어. 한다고 지장 찍어 약속을 해. 아니 예? 약속해. 나 혼자만 하는 거 그러니까 오케이 비글즈 하는 거야. 아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하는 거야. 하다가 별로면 아니 시청자들 말리겠지. 그럼 그때 안 하면 돼 오케이? 진짜 하는 거 오케이. 환영한다. 내가 그렇다고 너를 막 이렇게 내가 먼저 있었다고 해서 너를 막 구르는 게 아니라 서로 조율을 해 컨텐츠 할 때. 정신 못 차렸네. 응. 아 쿠티비랑 이거랑 또 똑같습니까? 여기 또 같이 한 공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가끔 이렇게 보고 티키타카 케미 맞추면 스토리가 생기는 거야. 진짜 이거 안 하면은 진짜 뭐라 해야 되지? 김원처럼 미스터리 하면서 동떨어져서 해야 돼. 그 김원처럼 살면은 주위랑 안 엮여도 돼 솔직히 말해서. 힘 안 써도 되고. 근데 너 어떻게 너
언제까지 이상호야? 네가 갑자기 뭐 이렇게 더 교류가 활발해야 되잖아. 그건 쪽에서나 뭐. 그건 맞죠. 그래, 해야 돼. 교류가 많아야 돼, 억지로라도. 그래야 하려면 크루가 있어야 돼. 팀이 있어야 된다고, 팀. 어? 팀. 아, 나 근데 뭔가 옛날에 그 하기로 했던 그런 게 그 좀 어떻게 해야 될까? 옛날은 옛날이고 좀 없잖아. 옛날은 군대 전역 때 전역전 일이잖아, 그지? 그때 생각과 지금 현실하고 다르잖아. 우리도 그때 영입할 생각이 없었고 안 하겠다고 생각을 마음 먹었었다니까. 근데 지금 네가 크루 안 만들어서 하니까 네가 영입을 하는 거야. 이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그때고 지금 지금이지. 그리고 먼저 낚아채는 사람이 임자야. 너 롤 팀 같은 거 하면은 뺏어오고 빼앗기고 그러지. 그치, 그건 뺏어 상관없지. 그거야. 지금 없으니까 내가 먼저 선수 치는 거야. 맞잖아. 그거야 그냥. 그냥 발빠르게 선수 쳐서 내가 너 데리고 가는 것 뿐이지. 너가 잘못한 게 1도 없어. 나는 편돌이님. 오케이, 됐어. 말 존나 잘하는데. 그래, 족같으면 상식이야. 말 족같으면은 아 진짜 못하겠으면 그때 가서 얘기하면 돼. 한두 번 하고 원래 케미 맞춰봐야 되는데 안 하면은 민규도 감쿠르잖아. 어? 민규도 감쿠르 하면서 이렇게 막 쿠르 활동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근데 맨날 그게 거기서 네 역량을 다시 보여주는 거지, 네가. 그러면 네 역량을 지금 롤만에서는 보여줄 수가 없어. 너는 나와야 돼. 다 같이 있으면 네가 목청이랑 이런 게 하기 때문에 네가 아마 성태 쪽이랑 비슷할 거야. 근데 사람들이 아유 저 새끼는 집에 가서 롤이나 하지 그냥 우리 비글즈에 피해주지 말고 그러면 어떡해요? 절대 그럴 사람 어떡해요? 절대 그럴 사람이 없어. 나조차도 그런 소리 안 해. 어, 나조차도 안 해. 그럼 너는 안 한. 아 그런 거 생각하지 마. 나 안 해봤잖아, 그지? 아, 그럼 저 그러면 애규용 씨, 애규용 씨 맞아. 애규용 씨도 이렇게 또 교류 활발해지고 그러겠네. 너가 교류를 안 하면 애규용도 잘 안 하게 될 걸? 뭔지 알지? 어. 그러니까 네가 움직여줘야 애규용도 움직이는 거야. 아, 이 사람 방송할 때 넘버버버버 되는 거 개찐 컨셉이었네. 아, 이 사람 말 존나 잘하네. 아니야, 근데 애규용도 네가 하면 애규용도 약간 득을 볼 수가 있지. 남순이가 맘먹으면 상우한테 질펀체 뜯겠네. 키읔키읔. 아니 골수도 빼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막 시현이 삭발걸고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아 그런 거 아예 없어. 요즘 안 해. 안 해. 나 봐봐. 나도 머리 아직 생존하고 있잖아. 안 한다니까. 철구 그런 거 안 해. 신기해 사랑해요. 남순아 오늘 수수 안 쉴게 말 잘한다. 아 빅기는도 안 해요. 빅기는도 안 하고 애규용 그런 거 안 하고. 애규용은 그게 아닌데. 아니 왜 뭔 말을 했냐면은 남편이 밖에서 교류를 잘 활동해줘야 또 와이프가 좀 더 득을 보는 것도 있잖아. 내조하면서. 더 사람들 막 성태랑 뭐 또 해가지고 뭐 배그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친해지면은 얘가 해서 두루두루. 그러니까 얘가 잘하면 된다. 뭔데 이거 대갈 잡고 있어? 이거 뭐 어떻게 뜯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 이거 뭐 어떻게 먹? 대갈 먹나? 이거 어떻게 먹어요? 뭐 이 딱지 나오는 거. 아 잠깐만 이거 뭐 튀는 거 아니에요? 응? 아니 이거 나도 이거 뭐 내가 먹긴 먹네. 일단 놔둬줘요. 이게 메인이래. 나 이거 먹는 방. 아 이거 맞아. 개딱지가 메인인데 이게 개딱지가 안 열리네. 얘 원래 열려 있잖아요, 여러분들. 얘 열어줘. 아 내가 열게요 형님. 근데 이게 나는 몰라. 나도 이게 잘 안 먹어서 걔를 힘. 어. 자 뜯어볼게요. 어. 아니 나는 이게 어디 부위를 먹어야 될지 상상이 안 가. 김선 신계 사랑해요. 거기 두자면 지금 처 먹고 있는 거 갈아서 먹는다. 근데 이게 어떻게 먹어야 되지? 너 이거 먹어봤지? 걔. 아니 난 뜯어져 있는 거만 먹어봤는데. 개대가리. 아니 이렇게 먹는 건가? 이게 이렇게 뜯는 거 같은데? 오오오오오오오 여기다 밥 비벼 먹고 막 이런 거잖아. 근데 장 얘는 없는데. 아 얘는 하나도 없는데요 국물이? 뇌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나 이거 모르겠어. 그러니까 야 일로 와봐. 야 니네 풍선 신계 따랑해요. 비글즈 4대 대통령 보라 배그 롤리방 대통령 소리 질러. 야 와봐 한 명만. 어? 이거 이렇게 먹는 건가? 쌤 이거 먹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먹어? 해체해서 좀 이렇게 해볼게. 아 제가 할까요? 아니 아 다 먹어도 돼? 여기 있는 거는? 이걸 뜯는 거 아닌가? 아 너도 몰라? 아 그럼 이거 해봐. 그럼 쳐줘봐. 그 네이버에서 해서 어 아 이거 먹고 다른 거 먹고 내가 해치워가지고 막 해서 제가 해치 아 진짜 나 몰라. 대가리를 안 먹어봐서. 아 저걸 아 형님 감사합니다. 어. 아니 진짜 왜냐면 잘못 먹으면 안 되잖아. 잘못 먹으면 안 되잖아. 아, 네이버에 검색해서 하라는 게 개웃기네. 어, 뭐야, 지도 모르는데. 딴 거 먹어, 딴 거. 근데 뭔가,
많이 시킨 것 같으면서도 부족하다. 살짝. 다음에 아 진짜 곱창은 진짜 왕집녀 맛있는데. 너 뭐 방 이제 좀 이제 막 아, 앞으로 막 하고 싶은 거 없어? 뭐야? 방송적으로 뭐 진짜 계속. 나 근데 이번에 진짜 지스타 이거 좀 아 진지한 이야기인데. 어. 지스타 갔다 와서 좀 그냥 여러 가지 방송을 많이 해보고 싶고 그리고 좀 준비해서 하는 컨텐츠들을 한번 몇 개 해보고 싶어. 비글즈. 비글즈. 그럼 너 누구랑 준비했거든? 네가 친한 민규랑밖에 준비 더 하겠어 뭐? 아이 진짜 여 미국 유지네 진짜. 철구가 날 걔 역사잖아 아프리카에 아니 민방에. 아 잘 알았어. 하고 싶은 거는 딱 비글즈 해야 돼. 아마존 방문 물린 별풍선 춘계 따랑해요. 사 대통령 비글즈 보라 롤백을 후방 대통령 소리 질러 남신아. 비글즈 보라 롤백을 휴방이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야. 진짜. 아니. 아 진짜로. 아니 뭐 철구야는 아니. 그, 지금 걔네는 꿈에서 지금 이걸 들었다면은 꿈에서도 축하를 하고 축배 들고 있다니까. 아니 영입을 하려고 했었어. 맞잖아. 알잖아. 다 그러면 그냥 컨텐츠로 쓰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지. 아 진짜로 하려고 했었어요? 컨텐츠로 끝내려 그래. 너 일부러 너가 농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 그래요? 그치. 누가 너를 컨텐츠로 쓰려고 그래. 나는 이게 처구가 그랬지. 이게 막 비글즈끼리 좀 멤버 조금 더 이제 아 좀 이게 부족한 거 같아. 내가 같이 다 얘기한 게 그거야. 아 롤 게임 쪽에 있긴 해. 롤 쪽에는 있으면 좋겠다. 얘기했었어. 왜냐면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양하게 판을 펼칠 때가 이게 있으면 다 하나씩 좋으니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치즈님 별풍선 쉰게 따랑해요. 수찬이랑 파이는 비글즈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저 뽑기 누가... 뽑았는데 이게 좀 이게 모르겠네요. 이게 좀 그 이유를 안 봐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또 오디션 보긴 봤어. 또 그 이유를 또 봤어요? 어. 어. 그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확실한 거는 이게 좀 이럴 때는 좀 살짝 한 걸음 뒤쪽으로 물러 빠져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철구 아니 뭐 아까는 방금은 무슨 행동전략처럼 다 얘기하더니 뭐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처럼. 아니지 나는 이게 뒤에서 약간 이제 이런 거 정리하는 느낌이고 정자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거 아는 거 철구가 알지. 어. 철구가 있어 얘기를 해줘야 돼. 어. 확실히 맞나 안 맞나. 이건 확실히 알아. 넌 100%야. 아 넌 진짜 100% 아, 해봐 한번. 아 진짜 너 혼자 하는 너 분명 이럴걸? 시청자들이 너한테도 기대하는 게 있는데 막상 네 혼자 짜서 하려면 보라 한 게 있잖아. 애교용도 눈치 보이고. 쿤 고소해 이제 그만 얘기하고 그러면 합법적으로 여겜 만날 수 있습니다. 아 그건 안 해요. 뭐 그래요. 질문 좀 해. 질문 좀 해. 나한테 해봐. 저한테요? 응 먹게. 나도. 어 궁금한 거 없는데요? 개미님 별풍선 쉰 게 따랑해요. 맛만 보고 족 같으면 비글즈 쉴게 하면 돼. 아 이미 100% 됐어요. 이미 100% 된 거예요. 우유부단하는 애들은 고민된단 말이야. 근데 저 우유부단이 존나 심하긴 해요. 진짜로. 나도 존나 심해. 이게 고질병인가 봐. 강단님께 뭔가 이거다 하고 싶은데 이거다 했는데 사람들이 아닌데 아닌데 근데 너 지금 아닌가? 근데 네가 지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어. 오늘 강단님께 했잖아 비글즈 지금 이 자리에서 변했어. 넌 업그레이드 된 거야. 강단을 보여줬어. 원래는 너 네가 진짜 생각해보고 진짜 안 할 것 같으면 네가 진짜 우유부단 진짜 네 속에는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닌 거야 오늘 보니까. 시청자한테 맞춰준 거지. 나 잘 내가 너에 대한 걸 알았다 이제. 착해서 그런 거야 너. 근데 왜 저녁하고 왜 철구랑 합방 한 번도 안 했어? 그러니까 저 만약에 근데 저 제가 뭔가 철구 뭔가 저 진짜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 나는 옛날에 제가 군대 갔을 때 그 민교랑 철구 형이랑 합방한 적 있었어요. 어 맞아. 응. 둘이. 응. 그때 민교랑 전화를 했었거든요. 그때 하면서 와 야, 김민규 개부르 야 너 부럽다. 아 진짜? 예, 나는 아, 그래, 진짜 나 철구 형이랑 방도 한번 합방해보는 해보고 싶었는데 나 진짜로. 야 너가 먼저 나의 꿈을 이뤘구나 하면서 우리끼리 아. 얘기한 적 있었는데. 근데 뭔가 하고 그거 할 그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
뭐 아, 제가 뭔가 철구 형한테 뭔가 하기도 그렇고. 아, 둘 다 약간 거의 바쁘니까. 아네. 너무 바쁘니까 롤 아니 그럼 방송 꺼야지 얘기를 해야지. 아, 그 방송하니까 또. 현인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진짜. 비글 자면은 아 징그럽게 보지도 않아. 요즘에는. 이게 소재가 좀 많이 떨어져서 약간 좀 거리두기 중. 너 뭐하랑요? 거리두기 중. 누구랑? 너무 자주 봤어 우리는. 아 철구 형이랑? 철구 성 때 뭐 이렇게. 아 진짜 자주. 야, 너무. 아니 근데 궁금한 게 그 비글진 진짜 방송 끄고도 자주 뭐예요? 그런 교류는 없어. 다 바빠서. 그리고 다 일단 존목을 잘 안 좋아해. 그래서 그냥 만는데 만나면은. 방송하기 전이나 끝나고 나서 잠깐 차 한 잔 먹으면서 즐겁게 놀긴 해. 근데 방송을 제껴두고 언제 만나서 뭐 하자 이런 건 없어. 아 그거는? 그건 없어. 침묵은 안 하고 대신 하기 전이나 끝나고 나서 되게 막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고 도움도 많이 받지. 뭐 아, 모르는 거 있으면 알려주고. 너 모르는 거 많잖아 멍청해서. 멍청하지 않고 저 애들이 많은 거 많잖아. 어. 그럼 이렇게 이것저것 너 들으면 오 이렇게 더 발전하는 거지. 근데 혼자 살 수가 없다니까. 너 종목 좋아해? 네? 뭐라고요? 응? 나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죠 형. 근데 뭔가 방송하면 이제 그럴 시간이 잘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말로 와. 뭐가? 말로라고. 형한테? 어 말로 와. 아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 뭐 형 엄청 형대접 받는 거야. 말 존댓말 하는 거 자체가 일단 벽이야. 말 편하게. 그래 왜? 남순아. 아니 남순은 그 아예 친구고. 아오. 형은 형인데. 아 남순 형. 말을 반말로 하라고. 알았다고. 우리끼리는 이제 알았어. 먹으려고는 하지 말고 밥을. 아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은. 뭐 밥을 반말한다고. 아니 개새끼들. 아니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 풀어주면 고기 풀어주면은 먹는 스타일이네. 와. 아니 반말해서 반말했더니 무슨 뭐 어쩌겠어. 알았어. 아 벌써 먹히면 안 되는데. 알았어. 먹으면서 반말하고 막 하고 툭툭 쳐 맞히는 뭐니까 뭐 치는 거에 뭐 이거 뭐 알아서 할게 알아서 씨발로 와 옆에 잔소리 오지게 하네 진짜. 됐다 씨발 내가 볼 때는 와 욕바지를 하나는 서별해야 되는데 욕바지는 탱커는 무조건 나야. 아 이거 얼음 좀 더 줄 수 있나 혹시? 아 달라고 하면 돼. 아 또 가족이니까 말해. 얼음 좀 더 달라고. 아니 저 형님 덩치가 이만하던데. 아 그럼 좀 그렇겠다 맞아. 이제 싸움 잘해. 그 무전기로 줘. 얼음 좀 줘 얼음. 뭐 이제 놀 와도 물도 조금. 물? 어 물. 물 얼음. 얼음 물로. 얼음 물. 아 괜찮아 너 손님이니까. 너 그럼 롤하고 배그 스타 다 하는 거야? 스타 배그도 하던데? 배그 한 번씩 그냥 뭐 입으로 심심하면은 너 새벽에 이제 할 거 없고 하면 한 번씩 행복하게. 아, 롤도 지겹지 진짜. 롤 이제 지금 요즘 프리 시즌이니까 또. 아, 요즘에? 롤 하고 그다음에 뭐 할 거 있으면 새벽에 뭐 새벽이나 이럴 때 한 번씩 하고. 아 L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지 뭐. LUF가 LUF? LUF. LUF 그거 네가 한 거지. 아 감사합니다. 네가 한 거지. 네가 만든 거지 그거. 나 지금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 뭐 했어? 또 왜 안 나왔어? 어? 나 못 나가지. 내가 나 판수도 안 되고. 못 나가지. 나는 그거 또 하면 그거 너 스타 골라. 너보다 더해. 나는 괜찮아. 애들이 뭐 이간질로 채팅을 못 견디게. 너 어디 네가 버텨? 연습한 그거 한다고. 지랄하지만 내가 너 놀릴 거야. 계속해서 안 돼. 아 근데 공격을 많이 받나 보네 사람들한테. 너도 나도 받아. 아, 받으면은 이게 유쾌하게 가려고 해도 유쾌할 수밖에 유쾌가 안 돼. 계속. 이미 코드컵에서 나 심하게 내리기도 했는데. 아 근데 얘 10만 찍은 건데 진짜 얘가 나 예전에 몇 년도지? 내가 멘탈이 나가서 한번 휴방한 적 있는데 와 네가 새벽에 무슨 롤로 중계로 막 10만 명인가 막 찍고 있는 거야. 한 2년 2, 3년 전. 아 롤 그 롤드컵 아마. 아무래도 근데 존나 멋있더라고 그때. 그때 10만 명을 내가 뭘 처음 봤나 막 그랬었나? 아니 그거 롤드컵 때는 롤드컵 때 그냥 틀면은 그건데? 아니 아무튼 그때 내가 심액을 아 심액이란다. 그럼 심액경 있었을 때. 아 심액 올라와가지고 10만 명을 내가 처음 봤을걸? 그때 심액경이랑 있을 때였던 것 같은데? 내가 10만 명인가 처음 봤어. 그지 아니야? 그지 처음 아니야? 에? 나 처음 본 것 같은데? 13 아니 뭐 아무튼 아니 그런 거 다 떠나서 새벽이었는데
뭐 이상한 10만 명을 보고 있는 거야. 2-3년 전인가 뭐 몇 년 전 그래. 내가 휴방 중이었어 그때. 그때도. 근데 얘 혼자만 그러고 있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진짜. 난 철구 형 방송 그 복귀했을 때가 레전드던데? 아 그것도 37만 명인가 그거? 아 난 그것보다 그 몇 개 더 레전드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걔는 그냥 당연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 철구 형 철구 형 그거니까 원래 어 근데 나는 뭐 아프리카 보고 있는데 10만을 보고 있어? 놀랬지 그때는 아 이제는 너무 이게 막 많이 철구 애들이 메이저 찍다 보니까 감흥이 좀 없을 때 이 없고 지금 옛날엔 지금 있지 뻑빠지 말라는데 뭐 빠지 말라는데 억지로 빨지 말라고요? 아니 진짜 나 이게 최초 아니야? 나 그때 멋있었다는 거 생각하는 게 그건데? 기억이 나서 아니면 말고요 몰라서 그래 최초 맞죠? 그러니까 나 그래서 멋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최초로 알면 그거 아니 나 그거 찍었을 때는 그거는 봤다니까, 옛날에 마세라티 그거 때는 거의 7년 전인데? 아니 그니까 아니야 3년 전에 나왔는데 무슨 아 10만 명을 뭐 찍고 있는데 새벽에 좀 멋있다고 생각을 했다 이거지 그냥 알았어 그만해 고마워 오 밥 먹어 그 아마 중계 때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 중계 때 그 저기 롤드컵 중계 때 마스라치는 모르겠고 지금 차 먹거라 벤츠 아 그래 좋은 거 끄네 벤츠 뭐? S500 와 근데 그것도 사연이 길어 또 있어? 아 여러분들 제가 벤츠 S500을 샀었거든 옛날에 그 중고로 9,900만원인가 9,800만원 주고 중고로? 3년 전에 어 근데 지금 그거 중고로 팔면은 5,000만원 준대요 5,000만원 어 그 3년 전에 산 거?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 좀 1년에 천만 원씩 타고 다녔다 생각하면 되지. 아니 그렇게 줄어드나 그게? 넌 중고로 샀다며. 그럼 중고에 중고면 더 싸지 당연히. 아 그런가? 네가 새 차를 사서 중고로 파는 것도 아니고 단계를 두 번 꺾었는데 이상하네 대가. 근데 옛날에는 그 차 욕심이 너무 많았는데 요즘은 진짜 빨리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아, 그건 맞아. 근데 시발 집값 존나 비싸 인정? 못 싸. 존나 비싸요 진짜 집값이. 사지는 못하고 진짜 나중에 뭐 좀 대출 받아서 전세 들어가거나 그렇게 해야 될 듯? 나 결혼해가지고 뭐 대출하 결혼하면 되지 않나? 결혼해서 좀 하면은? 어떻게 알아보면? 결혼 안 해도 되는 거 신용만 좋으면 대출 되는 걸로 아는데? 집 안 샀어? 돈이 없는데? 월세야? 월세 월세인데 반전세 월세 반전세 아 이제 하면 돼 이제 너네 맞벌이로 존나 벌잖아 이제부터 한번 벌어서 열심히 벌어봐야지 뭐 근데 진짜 나도 많이 벌었는데 벌 수 있을 때 벌어놓는 게 좋은 거 같아 진짜 너도 돈 많이 벌었다 날렸지 많이 써 까먹고 아 진짜 벌 때 모아야 되는데 나는 그거를 왜 이제 33세 알았을까 씨발 아 씨발 근데 막장 존나 비리다 막장 맛있는데? 이상해 막 뭐. 아니 아니 여러분들 막창인데 막창이 없어요 일단 없긴 없어 아 급하게 시켜서 여기 있네? 니가 니 꾸녕이 다 들어간 거야. 니가 먹어서 없는 거야. 아니 나 많이 안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보일 수. 왜 버섯이랑 이 떡이랑 이런 것만 주고 막창을 잘 안 줘. 그건 좀 많이 없긴 한 것 같아. 나중에 비글즈 하고 디프로 그 밥을 시켜 막창을 좋은 걸 맛있게 먹자. 일단 알아서 뭐 컨텐츠가 뭐가 있어. 많이 있어. 생각할게. 일단 니네 둘부터 합방하는 게 컨텐츠겠다. 한 명씩 다 합방해보는 거야. 그게 컨텐츠야. 일단 왜냐 케미 보는 거지 케미. 아니 나 알아서 잘하겠지만. 아니 농담이 아니고 진짜 하는. 아 진짜지. 아 너 여태 지금 아니 장난으로 얘기해. 나 진짜 스타는 니가 아 눈치 깠는데 이거는 장난 아니야. 방제도 달았어. 비글즈 이상호 형이. 아 근데 못할 이유가 없잖아. 이유 대봐.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못할 이유가 없어서 나는 이거는 밀고 가는 거지. 아 진짜 나 이거 방송 걸고 유튜브 걸고 너 하는 거야 지금. 맞자 너도 맞잖아. 유튜브 걸고 해. 오케이 됐어. 아 생각해 볼게 없어요. 없어 진짜 없어. 있을 게 뭐가 있어? 없어요. 아무 생각도 없어.
유튜브 왜? 아, 뭔 소리세요 여러분? 저도 유튜브, 저도 유튜브가 망했어요. 아, 유튜브는 여러분들 너 몇 만인데 구독자? 46만 명인가 7만 명인가 모르겠네. 조회수 얼마 나왔는데? 몰라 요즘 안 봐서 모르겠네. 나도 망했어. 나 90 몇 만인데 나 망했다기보다는 나도 좀 힘들. 나도 많이 힘들지. 나 조회수 잘 나? 또 몰라. 나 요즘 유튜브 본 적이 없네. 나 근데 유튜브 본 건 돈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 망추부라고 해요. 근데 나 이번에 게임이 2,900만 원 나왔던데? 2,900? 예. 2,900? 예. 한 달에? 그 구글에 딱 찍혀 있는 게 2,900만 원 찍혔던데? 그러니까 많긴 많은 액수인데, 네. 그러니까 너의 그 인식에 비하면은 사람들이 적다고 표현을 하는 거겠지? 아 근데 난 유튜브 난 유튜브 내가 여태까지 최고 많이 받은 게 거의 1,000만 원이었는데 내가 그 복귀하고 나니까 복귀하는 달에는 3,300만 원인가 나오고 많이 받은 거야. 그 다음에 2,900 이거 진짜 큰 건데 어. 사람들이 이 도대체 이 기준점이 존나 높아. 이게 감성 유튜브만 보나 봐 사람들이. 나도 월에 1억씩 받았었어. 아 유튜브로요? 응. 아니 잘될 때. 아 형 유튜브로 그 그냥 찍 그 구글에서 구글 해가지고 찍히는 돈이 1억이라고? 유튜브 정상을 찍었었어 한 번. 아 그게 찍 그러니까 복염을 제낀 적이 있었어 한 번 달에. 아 맞아 형 있다 형 그 막 어. 유튜브 보면은 막 맨날 200만 나오고 할 때. 어. 아니 그때 있었지 근데 그 있었는데 그때 아. 1억이 나온다고? 아 근데 그 이게 기준점이 그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뭐 그 뭐 구독자 수에 뭐 이런 거 생각해서 그러지. 일단 근데 게임은 또 달라. 게임은 여러분들 단가가 좀 세요. 단가가 좀 다르잖아. 난 몰라. 그런 거 나 유튜브 아예 몰라. 뭐 다른 거 올렸을 때 비싸고 이런 거 잘 몰라서. 유튜브는 이게 들쑥날쑥 할 수밖에 없어. 별풍선 쉰게 자랑해요. 그땐 주구장창 벗겼지. 안 벗겼어. 뭔 소리야. 하율이 치즈볼맥이었는데도 그때 저도 잘 나왔는데 그땐 뭘 해도 되는 그거였어 시기가. 진짜 여순이가 나 죽방 때 팔 때로도 조회수 200, 300 나오는데 그냥 방송 그냥 하면서 갖다만 넣으면 그냥 2,300만이야 진짜로 뭐 없었어. 그때는 감스가 나한테 그랬지. 야 유튜브에도 있어. 감스가 나한테 야 유튜브 어떻게 하면 잘해 진짜로. 스트 형이? 스트가 나한테 유튜브 하면 어떻게 잘하냐 그랬지. 근데 이제 뭐 바뀌었지만 사람이 이제 뭐 될 때 있고 타이밍이 있는 것 같아. 아 맞아. 사람 잘 될 때 있고 또 안 될 때 있고 그런 것 같아 보면은. 그냥 항상 열심히 그 맞아 위기감 느끼면서 살아야지. 맞아. 또 언제까지 말 잘할 수 없으니까 또 못할 때 좀 또 열심히 하고 하면서. 맞아. 잘해보자 이제. 아 한 거야. 그래 너 진짜 뭐 재밌 게 없어. 뭐 하냐 이제 그러면 너 이거 자? 또 그러니까 자야지. 자고 나 내일 피파 연진해야 돼. 아 피파 그 왜 하는 거야 대체? 이번에 이제 마지막 내 인생 마지막 현질. 왜냐면 내일 시즌이 나오거든 새로. 아 피파 2020인가 로스터 패치 2020인가 뭐 나왔다는데? 그건 아니고 피파 4 이제 대규모 패치. 나 얘가 하는 거 뭐지? 너 뭐 똑같잖아. 뭐 쪽지야 뽀꾸 형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백컴? 어 아 근데 그거 뽀꾸도 못하는 거 보고 진짜 역겹더라 진짜. 캐릭터 빨도 못 받으면 어떡해 진짜. 아니 피파 방송도 봤다고? 볼 수밖에 없었어. 네가 그때 워낙에 전역한 지 얼마 안 되고 재밌어가지고 봤지. 아 근데 진짜 역겹더라. 아니 이거 방송을 아, 나 감스트랑 위닝해서 방송하면서 방송을 몇 개를 보는 거야? 아 나 감스트랑 위닝해서 감스트랑 반반 봤어요. 얘랑 위닝으로 하면 내가 할 만해. 나 컴퓨터 모르겠는데. 아 뜰래 진짜. 아 나 비글 때 한번 뜨자 벌칙 걸고. 아 진짜 종합 게임 한 5종 세트로 뜨자 진짜로. 아 5종 다 발라줄게 진짜로. 아 씨발 아니 게임 부심 겁나 부려요 진짜. 아나 진짜 게임 부심은 당신보다 제가 아니, 게임 훨씬 잘해요 이 아빠나. 그건 알겠는데 아니 게임 부심 좋대요. 아니 뭐 아까 피오 무슨 배그 아, 피오 뭐 뺨 따고 후려친다고부터 계속 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진짜로. 스타도 나한테 개쳐발리고 롤도 개쳐발리고 뭐 배그 하나 이기겠구만. 내가 방송하면서 연보 다음으로 목숨 귀 아픈 새끼 처음 봐. 아 연보보다 더 시끄 더 톤이 존나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게임을 아 진짜 아니 이 양반 이제 목소리로 사람 석 죽이겠네. 아니 야 게임 보시면 되는 게 위닝은 너 할 만한 위닝도 거야. 게임 아니에요 이 양반아. 알았어 아니 위닝 게임 아니 씨발 목차 무섭다. 아니 게임 부심 겁나 부리네 이 사람 진짜. 와 진짜 약간 내가 옛날에 사람 목소리 목청으로 싸우 뭐 어떤 사람이랑 싸우는 형으로 되게 무섭다고 느낀 적 있거든?
이새끼 목청 존나 무서워. 아, 나 근데 나는 나는 내 목소리 야 형 나 진짜로 내 목소리 별로 안 크다고 생각하는데. 존나 커 내가. 아니 사람들마다 그래. 듣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방송 시청자들도 그렇고 맨날 어디 합방 가거나 하면은 야 이 목소리 존나 시끄럽네. 너무 고운데. 나 진짜 나는 그걸 모르거든. 아예. 와 장난 아니야. 아니 괜찮아. 상관없어. 근데 얘가 만약에 화 목소리 이 톤으로 화내면서 막 찐텐 부리면은 좀 무서울 것 같긴 해. 진짜. 아니야 근데 진짜 목소리 톤으로 내가 사람 깔아 뭉개는 형 봤거든. 진짜 옆에 있는데 내가 잘못 그 형 편인데도 괜히 막 움찔하게 되거든? 아니 철보다 훨씬 커. 아이 진짜 와 목소리 개크다 진짜로. 근데 목소리 전 여러분 진짜 잘 모르거든요 그거. 근데 사람들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아 내가 좀 움찔할 정도야 진짜. 아니 석털구랑 성태도 목소리 큰데 꽂히는 게 달라. 얘는 걔 여기 진짜 달팽이가 깊숙이 하나 딱 꽂히는 느낌이야 진짜로. 아니 뭘 꽂혀야 또. 그럼 뭐 그런 건 방송에 뭐 도움 된다더만. 아무튼 위닝 뜨자. 위닝 말고 다른 건 모르겠어. 다른 건 네가 더 잘해. 전부 다 뜹시다 나중에 한번. 알았어 알았어. 너 지금 20분 걸려? 새벽에 가면 20분. 너가 누구랑 가셔서 근처에 산다 그랬었는데. 깨박이. 깨박이 우리 집 5분 거리 그냥. 아, 맞아 맞아. 근데 정작 5분 거리인데 한 보여, 번도 본 적 없어. 안 보잖아. 원래 그래. 아 여러분들 아 근데 깨박이랑 이제 일요일에 합방하기로 했어. 어 뭐? 몰라 일단 깨박이가 일요일에 모이자던데 그래서 일단 알겠다. 아 니네 그거지. 너 같은 친구지. 닭띠. 닭띠. 아 스포 스포 아닐걸요? 그냥 뭐 스폰가? 뭐? 난 모르. 아 니 상관없어. 난 니네 뭐 니 너 것이 내 것은 아니니까 뭐. 뭐가? 일단 일요일. 뭐 하려나? 뭐 너네 한번 닭띠 하면서 뭐 했었지? 막 놀러 가 그랬지. 닭띠 옛날에 이제 사실 뭐 옛날에 기훈이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막 못 하고 있는 막 방송 안 하고 있고 하니까 여자도 뭐 있잖아. 어떻게 다 있었지. 막 미래, 안양이, 파이 뭐 다 있고 했었는데. 아 깨박이가 강프로니까 강프로 영님 아니에요. 그럼 이걸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얘가 만약에 감프로 가잖아? 그럼 얘는 간제비지. 도둑 새끼고. 여기서 이만큼 이만치 얘기하고 부정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간다? 어우 진짜 내 인식에는 그거지. 사람 새끼 아니구나. 진짜. 스타 대학처럼 확연하게 좀 뭔가 못을 박으면 좋았는데 이거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제 다른 데로 간다 그러면 그런 줄 아니야. 어딜 가든 빛을 볼 사람은 어디 가서든 빛을 봐. 뭐 감프 너가 비글즈에서 네가 득을 볼 수도 있고 학이 다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디 속해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맞잖아. 아 맞아 가불기야 쟤. 아 이걸 먹튀지 이거는. 인간 쓰레기로 볼 거예요. 진짜 얘는 범죄 저질러도 나는 진짜 그 정도로 심성이 착하느라고 나는 항상 방송에 달고 달았거든. 근데 너 진짜 난 너 범죄 취급할 거야 진짜. 나 진짜 인간 쓰레기라고. 아 결혼식도 안 갈 거야 진짜. 진짜로. 이 사람 오늘 아니, 말을 존나 잘하네 이 사람. 나도 오늘 막 그런 거 있었어. 코로 많을 때 막 한 번씩 막 이렇게 그거 하자 뭐 바꿔서 멤버 바꿔서 뭐라 그러지 그거를 그 용어 있잖아. 그거 하면서 우리도 막 서로 한 번씩 그렇게 할 생각 있었는데 막 남의 크루도 한번 겪어보고 싶으니까 트레이드? 근데 잘할 사람은 다 어디 가서든 잘해 그냥. 근데 아프리카 또 인기 있는 사람들 이렇게 다 거의 모여져 있으니까 크루에 맞지, 서로 못 보고 바뀌면 또 그 신선한 맛 있고 재밌잖아요. 맞지 맞지. 인정이지. 민규가 처음에 간 존나 보고 다녔잖아. 민규가? 그래. 왜? 민규를 영입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이제 막 다 쿨해서 그랬어. 민규가 간을 본 게 이제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보려주니까 나가서 간을 보게 된 거지. 고민을 그러니까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민규가 그런 민규가 또 잘하잖아요 엄청. 같이 있으면 재밌잖아. 방송감으로 약간 뭐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감쿠 선택했는데 어디 가나 똑같다고 이거죠. 새꾸로 다 들어갔지. 방송 가는데 막 그렇게 했었지. 아 그런데 이제 코로나 좀 풀리면서 이제 사람들이 모일 수 있으니까 크루도 많이 하고 그런 거구나. 그렇지. 그전에는 못했어. 하고 싶어도 못해서 2인 이상이 안 되니까 2명이서 방송하려니까
와 죽겠지. 근데 거기 너무 적응돼가지고 아 그것도 존나 모르겠고. 민규랑 나 어차피 자주 엮이잖아. 강코드랑 또 민규 또 봐야 돼. 또 뭐 빼갖고 스토리가 그럼 나오겠냐? 아니 뭐 아 재미도 뭐 하자고 한 사람도 없는데 뭘 들어가고 말고. 아 생각 많이 상상을 해보자고. 민규랑 막 민규랑도 자주 보잖아 롤 때문에. 근데 강코드까지 가. 그럼 너는 두루 그냥 그 질리도록 보는 거 지겨운 거야 그냥 어쩔 수 없이. 아 그 스토리도 안 나와. 그냥 그렇다고. 아니 그 여기는 계속 농담한 거고 진짜 영입한 건 맞아요. 이 정도는 한 거지. 여기서 안 한다? 야 전기 충격 가져와 씨. 너 씻고 나와줄게 그냥. 나 화장실 담배 한 대 피고 올게.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자. 예. 저 사람 말 존나 잘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진짜? 이거 뭐 가라고 씻어주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밥 잘 먹었으니까 여러분 저 갈게요 이제. 잘 먹었고 일단 뭐 슬슬 떠날게요 그냥. 와 이제 뭐야 근데 뭐 오늘 그냥 진수성찬으로 너무 잘 차려줬네 이거 깔끔하게. 세워도 없고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 잘 먹었으니까 집에 가고 저거 뭐 크루 저거는 뭐 진심인지 뭔지도 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단 여러분들 저 집에 갑니다. 아무튼 잘 뭐 놀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보내시고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저 빨리 튈게요 오기 전에. 안녕히 계세요. 오 씨발. 오 씨발 내 핸드폰 놔두고 갔다. 뭐야 핸드폰 왜? 네? 왜? 아 예 아주. 아니 핸드폰 놔두고 갔다. 아니 핸드폰 놔두고 갔어. 아 저 형 화장실 놔둬. 화장실 좀. 응 갔다 올게. 밖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형. 냅둬. 알고 있었어. 스토리가 나오든 말든 밥 어쨌든 스토리라 나오면 되는 거지 뭐. 근데 보라 하려면은 크루가 좀 필요하긴 해. 솔직히 혼자서는 존나 빡세 알죠? 근데 어떻게 강요를 내가 어떻게 해? 스타대학 너 혼자 만들라고요? 아니 나 이거 스타대학 아 그치 재미로 한 거지 이게 씨 그 뭐 아 내가 태규 형님한테 한번 배우고 어? 병구 형한테 배우고 하면 되지. 그 스타대 내가 이거 다 재미를 진짜 재미로 한 거지. 아 근데 내가 진짜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 방 좀 바꿀게요.